이어폰 들어와.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사회인하고 동호인 여러분, 지금부터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대 헤이맨 게임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특별히 그 특별 이벤트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 유다연 씨 그리고 이효영 씨, 이렇게 두 분의 아리따운 모델 두 분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우, 날씨가 추워요 오늘. 이제 저희 찍는 거예요? 네, 라이브는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 우리 카메라 감독님, 여기 두 모델 분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거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게임 초대를 받으셨는데, 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여기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거 주최하시는 분과, 네. 저, 제가 유튜브 이제 차이슈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유튜브 하고 계시죠? 자동차. 차이슈. 아, 차이슈. 왜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같이 계속 하는 우리 기욱이 오빠. 아, 개그맨 김기욱 씨? 네, 매형분이라고. 아, 네. 그 유튜브 지금 그러면 그쪽은 구독자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얼만데요? 한 10만 명? 아, 그것도 아니야. 5만? 5만. 원래. 예, 사연이 많은. 아, 네. 나중에 저희가 사후에 편집하는 영상에는 아마 네. 하단에 그 네. 차이슈? 네, 차이슈라는. 차이슈. 네, 차이슈라는 게 아마 하단에 올라갈 겁니다. 아, 거기 그 채널도 좀 많이 사랑을 좀 해주시고. 혹시 채널 운영하세요? 아니, 저는 채널은 운영 안 하고 있고요. 네. 뭐 인스타? 아, 인스타? 인스타도? 이제 저랑 친한 모델인데 네. 오늘. 네, 야구하시는 첫 달이 분들이 아유, 네, 감사합니다. 되게 훈훈하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우리 하단의 인스타도 이제 네. 팔로잉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낳은 마음으로 낳은 새끼예요. 이름이 뭔가요? 깐초. 아우, 맛있게 생겼네요. 깐초야, 기마가. 비처리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게임은 말이죠. 올 선출팀인 헤이맨 팀과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팀의 게임이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오신 두 분, 두 모델 분과 함께 오늘 게임을 진행을 할 거고, 오늘 특별 이벤트로 사전에 홈런 레이스,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의 모델 분들께서 오늘 결승타, 뭐 홈런, 그러니까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아,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건가요? 소속사와 지금 얘기를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럼? 무슨 이벤트? 저도 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거는 제가 차차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 자, 말씀드리기 전에,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홈런 레이스라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홈런 레이스가 뭐냐면, 이제 타자들이 저렇게 던져주는 볼을 쳐서 홈런을 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스타전, 그러니까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던 게임인데, 이걸 이제 저희 선수들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연습 중인가요? 지금 몇 개씩 치는 건가요? 10개씩. 5개, 네. 10개고, 네. 팀당 2명씩. 아, 팀당 2명씩. 예. 오늘 홈런 레이스 플레이는 각 팀당 2명씩 10개의 공을 칠 수 있고요. 각각 2명씩 나온다고 합니다. 홈런 치면요? 네. 홈런왕이 되면은 오늘 홈런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신 분들께는 이 뭔가요? 그냥 총괄이사님이 직접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나인 스포츠사의 나무 배트라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거죠? 10만 원 하고요. 네. 대나무 압축 배트, 뱀부 배트라고 합니다. 네, 뱀부 배트라고 하고, 오늘 어차피 선출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나무 배트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 비출 선수들이 출전을 했다면 저희가 알루미늄 배트 준비를 했을 텐데. 아, 나무가 좋은 거예요?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치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아~ 그게 저희 팀 뭐 양 팀 통틀어서 프로 출신들이 몇 분 계신데 네. 뭐 저쪽 지금 헤이맨 유니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노란색 네. 노란색 상의에 네. 검정색 하의 네. 네. 저 팀이 헤이맨 팀이라고 해서 올 선출 팀이고요. 지금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선발 오더 중에 4명을 제외한 선출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프로 출신이 또 두 분이나 지금 포진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홈런 하신 네 분인데. 네. 호영관들 정민우. 정민우. 김문기. 김문기요? 비선출인 김문기가 아 김문기 아 네네. 김인기 말고. 아 네네 네네. 팀의 쪽에서는 박상남. 박상남. 박상남 씨도 모델이죠? 네. 네. 김일권 정일권인가 김일권 그 제가. 김일권? 네. 일권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선발 오도를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선발 오도는 1번 정민우, 2번 김인기, 3번 전우진, 4번 김문기, 5번 강신홍, 6번 김창희, 7번 유영동, 8번 정용호, 9번 송태희, 10번 유승민. 오늘 게임 이벤트 게임이기 때문에 10번까지 타순이 들어가고요. 헤이맨 타순은 1번 박상남, 2번 손성찬, 3번 김동환, 4번 박일구, 5번 김영비, 6번 조용준, 7번 박승재, 8번 최영성, 9번 변성우, 10번 김민재. 이렇게 라인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나요? 아니요. 박일구 선수하고 아까. 네네. 우리 변 감독님 카메라를 좀 이제 저쪽으로 그 연습한 가나요? 가나요? 아, 넘어가네. 연습이죠? 아, 연습에 넘기네. 저, 김, 이. 공이 여기까지 오나요? 네, 여기로 팍 올 수도 있습니다. 저 마침 피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걸 박일구 선수군요, 박일구 선수. 대회 나갑니다. 오늘 나 공 맞으면 시집갈 수 있는 거지. 네? 일단 다른 사람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나올 때까지는 찍어주세요. 마이크는 잘 들어가나요, 지금? 두 분 목소리도 잘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최코치 코코마 우진이 팀 남윤 영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영주 영주님 반갑습니다. 현재 실시간 지금 마이크 저희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답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현재 14분 막 넘어서고 있고요. 네. 네. 큰일났다. 왜 화면이 반대로 오네? 원래 그래 실시간. 박상남이는 친구지? 거기가 같은 곳이야. 박상남이 아 노란색깔 옷 입으신 분. 저분이 모델이구나. 저분이 이제 오 저기 드라마 주시대. 잘하시네? 잘하신다 되게. 어머 어머. 아 나눠서. 키가 엄청 크셔. 아. 네 지금 연습 홈런레이스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홈런레이스에 사용될 배트가 어나더 레벨 팬텀 방망이로 5개 그리고 곧 출시될 카이저 배트로 5개 이렇게 각각 5개씩 총 10개의 배트로 볼을 홈런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홈런 레이스 준비가 되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근데 왜 저 유다현 씨랑 잠깐 성함이 어떻게 이효영이요. 예? 이효영. 이효영님. 아. 근데 왜 야구는 안 하세요? 아, 저는 야구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하는데 가장 잘 하는데 네. 이 중계를 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오늘 원래 지난번 게임에는 그 개그맨들이 좀 오셔서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뭐 이상하게 아무도 안 오셨네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가장 잘하시지만 네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양 팀의 출전 선수들이 네, 각각 두 분씩 나왔고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로 정민우 선수 프로 출신이죠. 삼성 라이온스 2군 출신이고요. 김문기 선수 예, 고등학교까지 선수생활을 했고 상대편 박상남 박일구 두 분 선출이죠. 특별히 박상남 선수죠. 키 큰 선수 있죠. 저 선수가 마스크 하고 있는 저 선수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현지. 드라마에도 나오신다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좀 이따가 저분이랑도 잠깐 인터뷰를 할 건데 네 그때 같이 마스크 한번 벗겨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너가 벗겨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순서가 어떻게 될지 뭐, 와, 오늘 포수는 또 우리 김병선 선수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 배팅볼은 누가 던지는 건가요? 아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홈런 레이스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배팅볼은 누가 던지나요 지금? 네? 김창희. 아 저 양팀 통틀어서 가장 젊은 선출 김창희 선수가 몇 살인데요? 26인가요 김창희 선수가? 다섯. 25. 네, 제일 어린 선출이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허벅지가 아주 아 저분 탄탄해 보이십니다.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김문기 선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선수부터 홈런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참고로 저희 유튜브 지금 실시간은 편파입니다. 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중심으로만 응원해야죠. 네, 응원을 해주십니다. 편파적으로 응원을 완전 너무 떴네요. 아쉽네요. 저렇게 뜬 공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발사각이라고 하는데 빗 맞은 거죠. 이거 너무 드라이브성으로 걸렸네요. 아쉽습니다.
자, 39. 아, 이것도 너무 떴네요. 김문기 선수 약간 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카메라는 뭔가요? 찍은 거예요. 아,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네. 오늘 카메라가 한 10m가 깔린 것 같네요, 지금. 되게 50. 아, 아쉽습니다. 4구째인가요,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네, 마지막 다섯 개 중에 총 10개인데 저 배트로 다섯 개를 지금. 오,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넘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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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울이네요. 파울이에요? 아쉽습니다. 네. 아우, 잘 맞았는데 이번 볼. 네, 하나 보내고 있는 김문기 선수. 아, 너무 떴어요. 응원이 부족했나요? 그러니까. 응원. 응원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아니야. 한번 보여드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언니, 돼. 언니 그럼 나이 나와 안 돼요. 요즘 늘. 아, 아쉽습니다. 랩트 장면. 자, 오늘. 김기 문 김문기. 오, 너무 떴어요. 오 할 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가요? 아, 아쉽네요. 뭘 알아? 라스트랍니다. 아, 신중하게 볼을 하나 보냈고요. 아, 또 하나 보냈고요. 아, 신중하게 오르네요. 마지막 볼이라 그런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던지. 아, 좋아요, 갑니다. 넘어가냐? 넘어가냐? 넘어간다. 아, 택도 없이. 택도 자, 참고로 이 구장이 우리 이제 구 인재 우리 인재개발원이고 지금 현재 NH 인재개발원인데 센터가 122m입니다. 참고로. 그럼 널 큰 건가요? 거의 잠실 정도 되는 넓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당히 넓어서 오늘 홈런에이스 이렇게 많이 넣을 것 같이는 모르겠어요. 아, 제천 대성. 대성님, 오늘 그 원래 참석하기로 하시지 않았나요? 안 나왔네. 아, 마스크를 벗었네요. 박상남 선수 두 번째.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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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는 않네요. 아, 아쉽네요. 와, 선수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선출이에요. 박상남 선수. 현직 모델이고 아까 드라마에도 나온다고요? 네네. 어디에 나오나요, 저 선수가? 모르겠어요. 둘리요? 아까 들었는데. 아, 제목 들었는데. 이름은 네. 곤란한데. 그 지금 그 들어오시는 분들 그 저 우리 두 모델분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지금 홈런레이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죠. 아, 예. 아, 지금 목소리만 듣고 다들 미모를 칭찬을 하고 계세요. 두 분에 대해서. 예쁘게 내야 할까요, 그러면? 네? 목소리를 예쁘게 내야 할까요? 아, 그러면은 되죠. 일단 상황을 좋죠. 펜스 맞잖아. 휴. 펜스. 어? 연예인 다수 효영 아이돌 중에 효영이 있었던 거. 깜짝이야. 앨범을 내긴 했어요. 아, 그 아 진짜요? 네. 가수신가요? 가수 겸 모델. 아, 우리 이효영 씨는 가수라고 하네요. 이따 노래로 응원가를.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혼돈이 네.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혼돈 내에서.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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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아, 먹혔어요. 아, 먹혔대요. 아,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공이. 조명 때문에. 예. 네. 잘 안 보이네요. 조명이, 조명에 갇히니까 저희 지금 중계석에서 저희 일루 측에 지금 중계석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네. 몇 개째인가요, 지금? 아, 참고로 20대라고 합니다, 박상남 선수. 지금 치시는 박상남 선수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세요. 예, 기장이네. 선출이라 타구 질이 확실히 틀리네요. 아, 다음 저희 홈그라운드 다음 출전 선수가 누구죠? 아, 김문기 선수 형님인 김인기 선수 잠깐 좀 중계석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김문기 선수 하나도 못 쳤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김민기 선수가 네. 하나도 말씀드리는 순간 정민호 선수 들어왔습니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현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배터리 코치를 맡고 있고 삼성 라이온스 2군 출신인 프로 출신 코치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동생의 타격을? 골프를 너무 많이 쳤어요. 요즘에 골프를 치고 있나요? 높게 치잖아요, 그. 그 하이볼이 그래서 계속 나왔군요. 골프. 아, 골프 치면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저희 골프는 터치이기 때문에 골프를 터치라고요? 그렇죠. 이제 야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김문기 선수 오늘 게임 타선이 되게 4번 타자. 아, 4번 타자인데 네. 큰일이네요. 또 실전에서는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 게임 저희가 뭐 이기려고 마음먹고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지난번 게임에서도 사실은
되게 아쉽게 지진 않았고 크게 졌죠? 그렇죠. 네. 졌는데. 처참히 졌습니다. 처참히 졌는데. 10대 빵. 네. 소위 얘기하는 사회인이라고 최고 팀이라고 자타가 평가할 수 있는 최강 SJ랑 10대 0으로. 10대 0이면 그냥 다 발린 거 완봉패로 졌죠. 예. 아. 완봉. 한 점도 못 내고 졌어요. 네, 개발렸죠. 개발렸죠. 네.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네. 이 멘트를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전 모르겠고요. 네. 네. 그렇죠. 뭐 책임질 사람은 네, 따로 그렇죠. 책임지겠죠. 책임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규 선수 되게 아쉬운데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방망이를 뭐 한 5년, 6년 만에 잡았다니까 네네. 연습 좀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문기 선수가 지금 야구 한 지가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한 5년, 6년. 아무리 선출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쉬었으면은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네. 아쉽지만 김문기 선수 오늘 게임에서 홈런을 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전하시죠? 네, 출전합니다. 임기 선수 2번 타잖아요. 네네네. 이 선출이 득실득실한 데서 상위 타선을 맡고 계시네요. 그렇죠. 포지션은 1루 베이스. 네. 오늘 게임 좋은 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네요. 드디어 홈런이 나왔습니다. 와, 역시. 저 선수가 정민우 선수가 현역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삼성 라이온스 약간. 네네네. 삼성에서 은퇴한 지는 좀 됐고요. 가나요? 또 가나요? 가나요? 우와, 대단하네요. 이제 알려주네요. 정민우 선수. 오! 극단적으로 땡겨치네요. 극단적으로. 라스트인가요? 홈그라운드. 이야,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그 정민우 코치가요. 아쉽네요. 파울이네요. 야, 오늘 유일한 홈런 베이스. 정민우 선수, 잠깐만 있어도 좀 멋있겠다. 와, 말씀드리는 순간 박일구 선수. 멋있다. 잠깐만, 예, 이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박일구 선수 홈런 레이스는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채널이기 때문에 박일구 선수 홈런을 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고요. 자, 오늘 홈런을 친 우리 정민우 코치. 오늘 두 개나 날렸어요, 방금.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홈런을 칠 수 있죠? 와, 멋있어요. 우리 일단 정민우 두 분 모델. 초대 손님과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너무 멋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약간 우리 귀엽게 생기셨어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 코치들이 몇 분 계신데 특별히 우리 이제 그 프로 출신이고 포수 출신이고 그래서 배터리 코치를 상당히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여러분께서 찾아오시면 지금 네. 정민우 선수 홈런 친 것처럼 뭐 유소년, 엘리트, 사회인이냐고 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자신 힘드신... 없게 말씀을 하시면은 힘드신가 봐요. 별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 지금 힘드신 거 같으신데 숨이 잘 안 쉬고 네네 숨을 좀 심호흡을 좀 하시고 치셨으니까 이거 받으시는 거예요? 아마 현재로서 1위니까 아마 이 배트는 요 배트는 정민우 선수가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주최 측이 농간 아니냐 이런 멘트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홈런 아무도 못 쳤어요 지금 문제는 안 보여줘도 돼요, 근데? 저거는? 아니, 홈런도 치지도 못하고, 뭐, 어차피 저희 채널, 내가 저쪽도 아마 채널 찍고 있을 거예요. 저쪽 팀 카메라가도 저희만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실시간을 보여줄진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실시간을 하고, 아무튼 오늘 게임 잘 부탁드리고요. 네. 게임 때도 좋은 타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끝났나요? 저희 인터뷰하는 사이에 끝났었네요. 끝났나요? 끝났대요. 왜 빠져? 오더까지 시작했다. 홈런 레이스가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라이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라인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 홈그라운드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게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기려고 덤비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저쪽은 올 선출이고 20대로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선발 투수인 신동민 선수와 상대팀 선발인 누군가요? 최영성 선수랑 20살이요? 13살, 13년 후배라고 합니다. 시구는 누가 하나요 오늘? 저희 유다현 씨가. 유다현 씨가 오늘 시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가 막히죠? 드디어 유다현 씨 얼굴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이다현 씨가 오늘 시구를 위해서 몸을 풀었나요? 아, 네, 몸 풀었어요. 아, 이동해 주시죠, 그러면 오늘. 어, 시구는 지금 가요? 네, 오늘 시구는 유다현 씨께서 해 주신다고 합니다. 유다현 씨. 가시죠. 심장 연습 안 해도 되나요? 아, 연습했어요. 아,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머리끈. 똥 똘망이? 아, 칸초예요. 아, 칸초. 네. 아까 초코. 칸초예요. 그러니까 초코 칸초. 자, 오늘 지금 보시는 유다현 씨가 오늘 시구를 할 거고요. 아, 어우. 아우! 저희가 오늘. 아, 진짜 벗고 계셨어야죠. 배를 까고 있었어요. 아이고. 네, 나도 까고 왔는데, 네. 난 무슨 일이 없다. 아우, 좋네요. 아, 좀 카메라를 좀 향해서 몸매를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훌륭하네요. 유다현.com이랍니다. 유다현.com. 네. 시골을 위해서 이동해 주시고요. 이동하시죠. 저 선수들 나오세요. 호영호 선수들. 나이너. 그거는 이런 거 좀 울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하시죠? 잠깐만요. 지금 제가 실시간 채널을 못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앞에 누군가 왜 자꾸 카메라를 막죠? 아, 이거 노더랑 쓰자니까. 아, 신동민 투수에게 직접. 신동민 선수가 저런 선수가 아닌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코치를 해주네요. 아이고, 칸첼라? 칸첼라? 아, 저 신동민 선수 미안한데요. 좀 비켜주세요. 카메라에 자꾸 유다현 씨가 가리니까 비켜주세요. 아, 이 화면은 팁을 좀 하고 싶네요. 선수 나오세요 빨리 라인업. 예, 양팀 선수들 지금 라인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선수는 이모랑 가자. 자, 오늘 양팀 선수들 라인업을 하고 인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맨 올 선출팀이고요. 홈그라운드 웨이스볼에는 현재 선출이 6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양팀 10명씩 출전을 했고 10번 타순까지 진행이 되고요. 상대팀인 헤이맨 선수들은 그 올 선출 제가 듣기로 뭐 충암고, 경기고, 뭐 중앙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선수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두 분 다 이렇게 타이즈를 입고 오시네요. 따뜻하겠네요. 그러니까 따뜻하시겠어요. 네, 따뜻합니다. 매우 따뜻합니다. 아. 같이 이렇게 입어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라인업을 했고요. 오늘 게임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구를 할 건데요. 우리 유다현 씨가 시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현 씨? 네. 무대, 아, 마운드로 올라가셔서 시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두 분이 오시니까 저희 아마 실시간으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접속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일로 와요. 네. 그 지금 저희가 이 실시간 하는 카메라는 아, 한 대밖에 없어서 차후에 저희가 이제 편집에서 올리는 영상을 확인을 해주시면 유다현 선수의 그 시구 모습을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거는 실시간은 이거는 그냥 두고 사후에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는 그 영상에는 가까이에서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다현 선수 연습을 많이 했다는데 오늘 야구공 저기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태어나서 야구공을 처음 잡았다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연습을 타자 들어오셔야죠. 아, 그래요? 그래서 당첨. 아. 아, 그, 아, 원래는 효영 씨 아닌가요? 네, 그냥 둘 중에 처음부터 유다현 씨가 하기로 돼 있었나요? 듣지 않았는데. 오, 잘 던지네요. 와, 잘 던지네요. 와, 네, 생각보다 잘 던졌네요. 네, 자, 유다현 씨 시구를 봤고요. 네, 51번 이상 아저씨 좀 치워주세요. 정릉 선수촌에서도 나왔네요. 홈런 더비 중이십니다. 동민이 한루. 포수 잘하세요. 빠따도 살발하시네. 배터리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 사랑해. 네. 투수와 포수를 배터리라고 야구에서는 네, 얘기를 합니다. 포수. 지금 배터리. 아마 신동민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진짜 이 중계가 열악한 게 오도지도 안 주고 제가 지금 손으로 후기를 접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말도 계속 해야 되고 접고 제가, 카메라 접고 네, 경기도 보셔야 되고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제가 전속 캐스터인데 노예 계약이에요. 아 연봉이 50만 원이에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호연의 신동민. 상대 1번 타자 박상남 모델이죠? 오! 초이 스트라이크 있습니다. 오! 자신있게 속구를 꽂네요. 좋은데요? 오늘 신동민 선수? 아 오늘 모델분들이 와서 계셔서 잘 던지는 겁니다.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51번. 51번 선수요?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와! 이게 지금 구속이 126km가 나오고 있는데 신동민 선수가 보통 한 130km 정도를 뿌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몸을 충분히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구부터 초구이고 지금 모두 속구로 승부를 했는데 박성남 선수도 하나 뺐고요. 볼 카운트 원 볼 투 스트라이. 몸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게임을 원래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한 게 모델분들이 네. 결승타나 홈런이나 삼진 8개 이상을 저희가 허그 해주기, 뭐 볼에 뽀뽀 해주기. 허그는 제가 할게요. 네, 이거를 지금 네. 저희가 이벤트로 걸었더니 네. 저희 홈그라운드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에 불을 켜고 오늘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생각 외로 오늘 저희 팀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귀여워 뭐 모르겠네요. 이래서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처음에 안 된다고 하고 아 삼진! 와 멋있다니까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신동민 선수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분이요? 네 신동민 선수 뭐라고 하는데 아 로진을 달라고 하네요. 로진이 뭐냐면 네. 그 손가 지금 이렇게 지금 손을 볼을 저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루. 가루. 예 맞습니다. 예, 로진 야구장 백이. 가서 봤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로진 백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기로 제가 오다지를 적어야 돼서 오다지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적어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좀 떠들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뭘 알아?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야구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저는 야구 좋아해. 아 진짜 야구를 좋아해서 아 2번 타자 지금 예전에는... 손성찬 선수인데 이 선수도 보고 하네요? 아 얼굴을 보고 싶은데 등을 돌리고 있네. 카메라 송창란님 방금 구독 눌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우리 모델분들께서 감사의 손키스를 날려드린다고 합니다. 화면에 하겠습니다. 아 빠졌나요? 아 좋은 볼이었는데 빠졌네요. 저러면 안 되겠다. 이게 좋은 볼인지 아닌지 보면 딱 아시나요? 네. 왜냐면 제가 다 이 어버 키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선생님도 선출이에요? 저는 야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아까 전에 하셨다셨잖아요. 제가 야구 잘하면 나가서 뛰시지 여기 앉아서 캐스터하고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인정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서비스 좋네요. 지난번 게임 때는 뭐 물 하나도 안 주더니 오늘 꿀도 주고 아 모델분들이 모델분들이 오셔서 그런가요? 자주 와야겠는데요? 그럴까? 자주 와주십시오. 자 지금 볼 카운트 투볼 투 스트라이크이고요. 원아웃에 주자 없이 5구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떠드실 분 저쪽 같아요. 위험해요. 실시간 중계라서 아 볼 빠지네요. 풀 카운트까지 가네요. 투 스트라이크 볼 다네요. 아 오늘 카메라 보기 상당히 화려한데 오늘 특별히 김정우 운영이사께서 직접 카메라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화면이 실시간으로 나갈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실시간 보고 계시는 인원이 볼넷을 얻어가네요. 1루 가네. 자, 손성찬 선수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3번 타자는 김동환 선수. 네, 김동환
오늘 게임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양팀 통틀어서 선출이 한 15명, 16명 정도 출전했거든요. 엄청 많네요. 네, 원래 보통, 다른 것도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제한 리그나 뭐 그런 리그들이 있어요. 선출 제한 없이 네. 다 뛸 수 있는 리그가 있기는 한데 오늘 게임이 재미있는 게 네. 이게 저희가 그 광고에서 뭐 최고의 사회인 야구를 가리자 뭐 어? 볼 빠졌어요? 아 이런 아니한 플레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아니한 플레이. 어디까지 얘기했죠? 최강 사회인 야구 최강 전이라고 하는 게 저희 팀도 지금 선출이 6명이나 포진해 있고 상대 팀은 올 선출이기 때문에 사회인 야구라기보다는 거의 그 독립 리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네. 뭐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를 떴습니다. 아, 거의 빠졌네요. 자, 1루주자 송성찬 선수 도루 성공했고요. 성공을 했고 유격수가 지금 약간 부상을 당한 거 아 괜찮나요? 네, 괜찮네요. 아우, 상당히 빠르네요. 송성찬 선수. 상대팀 말씀드리는 순간 네. 실시간으로 지금 접속하신 분이 32분이 되셨네요. 와! 곧 100명 넘겠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보통 몇 명 정도 들어오세요? 지난번 게임에 최고 많이 찍은 게 23명이었는데 많이 안 들어오시네요. 30명이 생각보다. 넘었네요, 지금. 들어오세요. 오, 좋습니다. 살아있는 신동민 선수. 지금 죄송한데 카메라를 투포수를 다 좀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멍멍이 잡을까? 야, 아마 저기 이상으로 안 갈 거야. 혹시 몰라서. 네, 아 지금 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제 3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삼진이 아니네요. 아우 빠졌다고 판단하네요. 아쉽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스트라이크 꽂힌 걸로 봤는데 우리도 화이팅 좀 외쳐주고 할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 나올 때 화이팅. 아니 보통 이제 응원은 공격팀에서들 많이 하거든요. 프로야구 아. 보셨죠? 네. 네. 어우 빠 나간 참았네요. 아니요 참았어요. 아직 볼 지금 볼 카운트 2볼 2 스트라이크인데 아 여기서 참았다는 건 아픈 걸 참았다는 네. 게 아니라 배시 나가다가 참았다고 타자가. 아 네. 오늘 힘드네요. 이 설명하면서 준비를 힘내세요. 해야 되니까. 자 2 스트라이크 2볼 제 5구 아우 빠지네요. 아 2 스트라이크까지 잡아놓고 지금 3볼인데. 아, 풀카운트까지 갔는데요. 1회 일단은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상대팀도 상위 타선이기 때문에 1회에 점수를 내려고 하겠지만 저희 팀 입장에서도 아, 이 뭔가요? 정신없네요. 개빡입니다. 자, 풀카운트 제 6구 아이고! 어우 지금 저희 쪽으로 볼이 날아왔어요. 맞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거 막아주시려고 앉아 계세요. 아, 우와 멋있다 이렇게 오면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볼 오면은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 뒤에 숨을 거예요. 아~ 자 풀카운트 7구째인가요? 위험해. 클라스 타임. 어떻게 사고가 났네요. 방송 사고가 났네요. 큰일 났다. 무슨 개판이야 이게. 이거 뭔가요? 이걸 찍어줘야지. 이거를 찍어야지.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쟤 어디서 갈 거야? 어떻게 이게 네가 빨리 불러 현초야 감사합니다. 야 오늘 게임이 실시간 스트리밍에 별걸 다 보여주네요. 조칸트 새끼. 아 영상 나왔어. 아니 저런 되네요. 영상이 나와야지 저희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찍을 때 네.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칸초가 엄마 닮아서 방송 욕심이 많아. 그리고 타이밍을 일단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김동완 선수가 지금 신동민 선수 볼에 타이밍은 맞추는데 정타를 지금 못 맞춰서 계속 파울이 나고 있는데 자 볼을 좀 많이 뿌리게 하네요. 김동판 선수 정용호 삼진 먹어. 정용호가 누군데 삼진을 먹으라는 거죠? 아이고
뭐라고 소리 지는 거예요? 지금 저 일루 베이스를 보고 있는 김민기 선수, 아까 이제 정문기 선수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친형인데 비출이에요. 네. 근데 지금 다이빙이 슬라이딩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우리가 아, 여기 있네. 아, 신동민 선수 볼을 많이 부리는데 아, 쳤습니다. 어, 치고. 서드 파울이네요. 놓치면 안 돼. 아니, 이기는 거야. 가겠어. 예. 손잡고 있던 사인이었다. 김태희 선수. 꺼졌네. 오늘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수비 라인업을 잠깐 불러드리면 투수 신동민, 포수 정민우, 1루 김임기, 2루 강신홍, 3루 유영동, 쇼스탑 김창희, 레프트가 김문기, 센터 정용호, 라이트 정용호. 아, 말씀드리는 순간 삼진으로 돌려서. 아, 오늘 볼 좋네요. 좋다. 나이스. 멋있다. 네, 이럴 때 박수 치시고 소리 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21번 멋있다. 자, 4번 타자 아까 그 박일구 선수인가요? 네. 홈런 레이스에 나왔던 박일구 선수. 저희 팀은 홈런을 쳤는데 네. 상대 팀은 하나를 못 쳤죠? 아. 박일구 선수 홈런 레이스에 나왔던 오늘 지명 대타로 출전하고 있고요. 제 1구 오 골. 와. 약간 하이볼이고요. 병옥잎 굿 감사합니다. 이곳 와, 좋습니다. 와. 가운데 바로 꽂아버리네요. 오, 멋있다. 멋있죠? 네. 저희 팀 그 두 분 그러면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팀 그 전속 모델로 이제 저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게임 나와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좋죠. 네. 쳤습니다. 1루 파울. 근데 51번이 진짜 원래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저분이요? 네. 51번 신동민 선수가 원래 잘하냐고요? 네. 아마 지금 이 운동장 안에 있는 선수들 중에 프로 1군을 뛰어본 선수는 저 선수 한 명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네. 저 선수가 근데 나이가 많아요. 아, 그래요? 몇 살 같아요? 40대 초반?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쵸. 80년생입니다. 아, 80이구나. 네, 80. 제 지금 자세가 좀 엉거주춤한 이유가 네. 주자가 있을 때 포지션이라고 해서 네. 좋습니다. 우와! 레프트. 아이고, 레프트. 어디. 우중간을 가르는 깔끔한 2루 주자 홈까지 홈이. 1점 먹었어. 1실점. 1타점 안타를 맞았네요. 여기 슬퍼야 돼. 밀렸는데 네. 지금 타자가 손을 잡고 저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네. 그 패트가 울려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먹힌 타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타가 맞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아, 근데 타자한테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야구가 잘 맞아도 야수 정면으로 가면 아웃이고 이렇게 잘못 맞아도 없었잖아요, 수비가. 네. 우중간에 뚝 떨어졌잖아요. 운이네요. 네. 운빨이네요. 근데 실력이에요, 그거. 자, 한 점을 줬고요. 지금 이제 5번 타자인가요? 아, 이게 오도지를 안 주시는 네, 근데 저분은 어디 틀리죠?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게 친선 게임이라서 유니폼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에이스라서 다른 걸 입고 오셨나 했어요. 에이스인가? 그친 안 했습니다. 투아웃인가요? 몇 아웃이에요? 현재 투아웃입니다. 삼진으로 두 개 잡고 2사 주자 1루 초구볼 2구 쳤습니다. 자, 투수 땅볼 앞에 맞아서 여유 있게 1루로 아웃. 아, 저런 플레이 안 돼요. 저런 플레이. 뭐 하는 플레이예요, 이게. 패드를 할 거면 패드를 하고 포스를 할 거면 포스를.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우리가 공격하나요? 네, 이제 저희가 공격. 멋있어요. 51분 멋있다. 아니, 저희가 오늘 중계석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네요. 아. 이 팀이 지금 뭐 저희 팀이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편파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냥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입장에서만 공개를 할 건데 이렇게 떠들면 저희가 괜찮아요? 이렇게 뒤에 난리가 나도 괜찮아요? 그러게요. 왜 선수들이 정말 시끄럽네요. 아, 두 분은 어디서 그럼 주로 활동을 하시나요? 저는 여기
여, 뭐 여기 저 지금 마곡 쪽 사는데 마곡 상암 뭐 이쪽에 서 네. 활동을 하고 언니는 네. 강남. 강남 제가 있어요. 제가 직업이 네. 이벤트 대행사. 아. 보통 이제 모토쇼나 네.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의전 도우미들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런 것도 하시는 건가요? 하시는 네. 모델인데도. 골고루 골고루 하죠. 아, 그러면 저희 다 쓸 수도 있겠네 어디선가. 해서. 그러니까 어디 나서 이제 모터쇼 이럴 때는 사실 모델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그 의전 같은 거는 저희가 평소에 네. 다를 때만 이제 그 하고. 뭐라 그래야 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백수입니다. 네. 오셨네요. 자 우리 선발투수 신동준 그쪽 말고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왜 굳이 그 모델 옆에 가서 마이크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로 오세요, 이로. 김 대표님이 저기 앉으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희 다 들었어요. 우리 참고로 신동민 선수 던지는데 이 두 모델분께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멋있으셨어요? 아까 공 던질 때. 아니, 아까 야구를 하면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네요. 유다현 선수 아까 그 유다현 선수. 아, 유다현 씨가 치고 하는데 아주 상냥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평상시 본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 남자분하고 여자가 틀리잖아요. 아. 여자분이 약하시니까. 반했어요. 아유. 딱 이렇게 던지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오늘 지금 그 4번 타자 박일구 선수한테 조금 빗맞이는 안타를 맞아서 1실점 하긴 했지만 삼진 두 개 잡았고. 화나. 갑자기 중계석으로 불러와서. 아 오늘 그러니까 삼진 두 개 잡으셨고 볼이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은 뭐 괜찮은데 네. 제가 만족한 건 아니고요. 네. 손에서 약간 빠지는 느낌? 오늘 승부를 직구 위주로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네. 힘 대 힘으로 이제 아 선출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착각을 한 게 네. 알배신 줄 알았는데 아. 연두색이어서 아. 그래서 바깥쪽 승부를 그러니까 하는데 상대 팀 올 선출팀인데 알배를 들고 나왔을 리가 없겠죠. 1, 2번은 알배 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배 쳤나요? 네. 다 알배 왜요? 1, 2, 3번은 아 저희 양 팀 다 선출 오늘 알배신가요? 이제 편한 거 쳤다고 편한 대로. 아 편한 대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와우 알배신 줄 알았는데 네. 맞는 소리가 나온 거길래 깜짝 놀랐죠. 아 그렇군요. 나온 줄 알았으면 몸쪽 승부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신중하게 플레이했군요. 네. 아무튼 오늘 좀 컨디션이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좀 플레이 부탁드리겠고 네. 지난번 게임에 연투를 계속 해서 좀 조금 뭐 좀 그러니까 수비도 좀 안 좋았고 맞은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 좀 잘 던지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드린 순간 호연 베이스볼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클럽 공격이 시작됐고 1번 타자 캐처 정민우 선수입니다. 투수고요. 7볼. 자 상대 팀 투수는 최영성 선수예요. 왜 키는 거냐? 저 선수 그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대한야구협회 그 선수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투수를 했던 선수는 아니더라고요. 어우 좋네요. 8,000원. 8,000원 어디 갔나요? 여기요. 아, 칸초는 숨어있지요? 이제 칸초는 이제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대판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좋고 있어요. 눈이 반쯤 감겼네요? 아, 이거. 네, 불 빠졌고요. 이것도 배터리 충전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배터리 충전이 네, 안 되고 있네요? 네, 전기가 아예, 이거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배터리 꺼져 있죠? 네. 네. 이거 노트북이 꺼지면 실시간 스트리밍도 꺼집니다, 참고로.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살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강한 남자네요. 딸이 셋이라. 이게 안 진짜. 축하드립니다. 맞아, 딸이 셋이야. 어머. 3구 볼. 자, 3볼 1스트라이크. 아니 제가 두 분이랑 재미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본분 지금 경기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대꾸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고 한데 저는 오늘 본분이 경기 중이기 때문에 오늘 자, 3볼 1스트라이크. 예. 몇 번까지 해요? 몇 번까지 하는 거? 몇 회까지요? 네. 이게 사회인 야구는 정규인이 7회고요. 아.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볼넷으로 일단 출루를 했고요. 정민우 선수. 오늘 게임이 9시 40분까지 저희가 땡겨줄까? 네, 이 뒤까지 안 와. 아, 괜찮아요. 한 번씩 차려. 아니면 가운데로 이거 수익. 김인기 선수가
비출이거든요, 저 선수가. 선출이 아님에도 지금 상위 타선에 배치를 한 건 이유가 있는데 이게 꺼졌나요? 이제 켜질 겁니다. 이거 배터리 켜졌어요? 이거 안 되는데. 아니, 아니요. 켜졌습니다. 노트북 켜졌습니다. 네. 자, 김인기 선수 제2구 현재 이렇게 플레이 했고요. 지금 무사 1루 1회 초 김인기 선수. 아, 스탠스가 상당히 넓네요. 김인기 선수가. 자, 제2구 그냥 흘려 보내네요. 아, 아쉽네요. 저 볼을 쳤어야 되는데. 자, 볼 카운트 몰렸어요. 김인기 선수. 지금 볼은 쳤어야 되는데요.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자, 투볼, 아, 노볼, 투스트라이크. 제3구 타자 김인기. 아이고. 몸에 맞아도 됐는데 저 선수는. 니네 원래 잘 뛰잖아 너. 빠른 발. 그 말씀드리는 순간 자꾸 뒤에서 이렇게 떠드는데 지금 말한 선수 선출인데 강신홍 선수인데요. 아. 근데 지금 실시간 라이빙으로 다 들어가니까 아. 저쪽 가서 좀 떠들어 주세요. 어우,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아, 김인기 선수 좋아요.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먹고 지금 투볼까지 끌고 왔어요. 자, 볼 카운트 스트라이크 투볼. 아, 박유진님, 정용호 선수 몇 번이냐고요? 정용호 선수 오늘 8번 타자입니다. 선출인데 8번이네요. 오달 누가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네요. 오, 볼 빠졌고요. 인구주자 1루까지. 아우, 좋습니다. 자, 득점권 타율. 그리고 볼도, 지금 볼 카운트도 김인기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로 시작을 했는데, 3볼까지, 풀 카운트까지 끌고 왔어요. 저렇게 해서 이제 볼이 나오면 이제 또 출루를 하는 거고,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삼진이 되는 거고요. 저기는 오늘 컨디션이 별론가 봐요, 저쪽 팀은? 모르겠네요. 물어보질 않아서. 이렇게 보내버리나요? 아우, 볼래 좋습니다. 와~ 볼 빠졌는데, 아니 볼 빠졌는데 왜 안 뛴 거예요 이루 주자? 안 보여서. 아이고야. 아쉽네요. 아니 화를 잘 내시네. 아, 편파 방송이기 때문에. 아, 네, 저희 우리 팀은 선수한테도 이렇게 화내 드는 거예요? 우리 팀 선수한테 화낸 거예요. 네. 이루 주자 왜 안 갔냐고 3루로. 네, 3루로 왜 안 뛰었냐고. 3번 타자 전우진 선수. 김강현 후배. 그거는 저도 알고 있죠. 저 선수는 안산공구 출신인데 김광현 선수 2년 후배인데 학교 운동을 같이 했대요. 아~ 되게 친한가 봐요. 근데 참고로 김광현 선수 국내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며칠 전에도 그 김광현 선수 소속사 대표님이랑 술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아, 친하시구나. 아, 짧은 거 하나 하자! 몰랐어요, 서로. 오케이, 누가? 아, 참. 네. 아, 아까 참 댓글이 실시간 댓글 중에 어? 아, 한상명님이 엑스타 레이싱팀 소속의 엑스타 레이싱팀 예전에 제가 엑스타 레이싱팀 했었어요. 한국타이어. 네. 4년 했었어요. 어, 그래요? 네. 아, 한국타이어 그 금호타이어. 아, 금호예요? 아니요. 엑스타 어, 내가 헷갈렸다. 죄송합니다. 아, 쳤습니다. 어, 갈랐어요. 어머 중견수가 누구냐면은 조용준 선수네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중견수 저 선구 보고. 역시 선출들이 하는 경기라든지. 어깨가 좋네요. 아, 헬스 트레이너요? 아, 아까 그분이다. 아, 문기. 아까 홈런 레이스 나왔던 김문기 선수. 아, 참, 참고로 저 선수 아나운서랑 살고 있어요. 아, 여기 뭐. 아까 인터뷰했던 그 김인기 선수 동생이고 아~ 5년 만에 야구했다는 선수. 어머머머. 4번 타자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 형제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저 둘밖에 없어요. 오, 좋습니다. 잘 맞았어요. 가능합니다. 파울이네요. 아쉽습니다. 아, 경기에서 이렇게 홈런을 칠 수 있는 치려고 홈런 레이스에서 홈런을 안 쳤군요. 아, 김문기 선수 아쉽네요. 이번 거 살짝 벗어났는데
자, 3루의 김인기 선수, 1루의 전우진 선수, 현재 원스트라이크 원볼, 무사고요. 아웃카운트 하나도 없이 타자 4번 타자 김문기 선수. 현직 저 선수가 현직 세스 트레이너인데 두산 벼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아, 스트라이크 약간 높았다고 봤는데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네요. 아쉽네요. 아, 오늘 개건 해설위원을 누가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한 사람 근데 저희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입 아파 죽겠네. 공격할 때는 신동민 선수가 좀 개건 해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일로 오세요. 할게요. 되게 힘드네요. 오, 쳤습니다. 아, 파울이에요, 파울이에요. 네. 저런 지금 볼 같은 게 지금 맞은 게 이제 빗 맞았다고 하는 건데 아. 저런 볼이 이제 수비수가 있는 쪽으로 가면 이제 아쉽게 안 됩니다. 잡아버리면 네, 잡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 네. 살롱드 에슈베리님 채널 구독 감사합니다. 어우,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쭉쭉 늘어나고 있네요. 구독 두 시간 되게 힘드시겠다. 자, 한상명 선수 조연 아 한상명님하고 조연수님 서로 아는 사이면 서로 인사하시고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김인기 선수 아내분께서 들어오셨네요. 조수 씨 안녕하세요. 자, 김인기 선수 지금 3루 베이스에 있고요. 주자로 나가 있고 지금 타석에는 시동생이 서 있습니다. 네. 오! 조심해야 돼요. 오, 중계석으로 지금 볼이 왔는데 와. 저는 발을 싹 뺐습니다. 저희 중계석 테이블을 맞췄고요. 대박 사건. 네. 그래서 야구장에서는 볼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네. 아쉽네요. 됐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괜찮아요. 이쪽으로는 안 와요. 그물로. 맞으면 저만 맞지. 그거 되게 잘 피하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순간 몸이 오그라지시던데. 오그라든 게 아니라. 볼 빠졌어요. 볼 빠졌어요. 이루 주자. 홈으로 3루자. 아우, 좋습니다. 플레이. 와. 와. 오. 슬라이딩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왜 슬라이딩 했는지 모르겠네요. 문기 좋다. 자, 점수는 이렇게 해서 9점이 났고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풀카운트. 아우 참았어요. 아우 잘 보네요. 아우 김문기 선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 김문기 선수 몸도 되게 좋아요. 좀 이따 인터뷰할 때 제가 네,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저쪽 팀도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모델분들, 배우분들이 좀 계셔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5번 타자 강신홍 선수 역시 선출이고요. 1구 원볼이고요. 자, 주자 1, 2루 2루의 전우진 선수, 1루의 김문기 선수, 타석의 강신홍 선수. 카톡이 왔네요. 제 카톡은 아니고 PC 카톡인데 유다현 씨 다음 주에 인제에서 뵙다고 하네요. 한상명 씨가 인제 무슨 인제 레이싱 경기가 있어서. 아, 네. 어, 누구시지? 한상명님.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 어머, 유다현 씨. 아, 뜨거. 지금 유다현 씨 다음 주에 인제에서 뵙자고 하네요. 네. 경기장 다음 주에 보세요, 분입니다. 한상명님. 다음 주에 봬요. 좋겠네요. 아, 오늘 두 분 모델이 제 옆에 앉아 있어서 저도 경기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혼자 떠들어야 돼서 너무 힘드네요. 그죠? 배도 고프고 저녁도 못 먹었는데. 들어와주시고 과자 좀 갖다 드릴까요? 네? 과자. 아니, 과자는 안 먹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원니 곱기만 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쌀 아니면 아. 면도 잘 안 먹습니다. 난 과자 먹어. 강신홍 3볼 원 스트라이크. 아, 쳤습니다. 서드 밟고 원아웃. 1루까지. 세이브예요. 시신 다시 열었어요. 저 끊어요. 지금 시신을 시작했어요. 네, 시방송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자 안 들어오셨다. 안 들어오셨네. 안 떠들어도 되겠네. 잠깐 주세요. 시끄럽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볼넷인가요? 어우 좋네요. 아까 전에도 볼넷 한 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어 지금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고 유영동 선수까지 갔어요. 상대방이 네 말리시네요. 네 초반부터 점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좋네요. 저희가 지금 왜냐면 저희가 실시간은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은 없어도 이게 지금 계속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떠들 수가 없어요. 네. 아 주자 말루네. 주자 말루의 윤영동 선수 비출이고요.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파울이고요. 저 선수가 중출인가요? 중출? 네 중출이라고 하네요. 중학교 국대까지 하고 아~ 그만뒀다고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정영우 선수 그 아까 실시간에 정영우 선수 응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삼진 당하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니 지나가다가 멈춰서 지금 다시 열었습니다. 방금 전에 아까 30명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다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저 침대 끊는 거. 오. 자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주자 말루. 홈런하면 딱 쳐주시면 여기에서 홈런 나오면은 이제 영웅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두 분 이제 허깅하는 거죠. 그렇죠? 저분이랑 누구랑 안으면 돼요? 홈런 치는 분이랑. 몸 좋겠다. 이거 왜 안 켜지나요? 아니 쉽지 않으세요? 자꾸 꺼져가지고 네. 이걸 아, 빼버렸어요. 네. 아 전력을 많이 먹어서 전력이 이거 두 개가 안 돼. 한번 두 볼 투 스트라이크. 오고 잘 있죠. 여기에서 잘 있죠. 안타가 나와야 되는데 아우 깜짝 놀랐어요. 들어간 건 줄 알았어요. 어 스트라이크 들어간 건 줄 알았어요. 어우 여기서 봐도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박유진이 했다. 저 이거 어디 있어? 정영우 선수 박유진이 했다 그럽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박유진? 뭐 아 유진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가자. 어 또 사구로 출발하네요. 자 유진님 정용호 선수 타석으로 들어가네요. 자 미러렉이 좀 더 날고 있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좋네요. 자 김문기 선수 잠시 인터뷰석으로. 와. 와. 잘생겼다. 네. 앉으세요. 멋있어요. 네. 김문기 선수 오랜만이네요. 네. 네. 우리 두 분이 네. 아 우리 김문기 선수 너무 잘생겼다고 몸도 좋고. 눈이 소 같아요. 소. 연예인인 줄 알았대요. 네. 아. 눈이 되게 예쁘세요. 네. 5년 만에 야구를 처음 했어. 네. 야구를 안 하다가 했고. 아까 전 볼넷으로. 볼넷으로 출루했죠. 아. 네. 그리고 방금 득점을 했고. 아, 파울 홈런 쳤고 아까 제가 아깝다고 했던 아~ 홈런 레이스 때 홈런 하나도 못 쳤는데 그렇죠? 오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빠지는 건가요? 게임에서? 빠져도 되나요? 참고로 김문기 선수가 헬스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몸이 좋으시구나. 네, 몸이 그래서 그냥... 두산 선수들 그, 맞죠? 네, 아니, 프로 선수들 좀 했었어요. 프로 선수들 트레이닝을 했던 근데 잘생기시고 몸도 좋으니까 인기 진짜 많으시겠다. 몇 살이죠? 어딘가요? 애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말에 저는 그런 말에 의미가 네.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시구나. 네. 지금 이한 같은 되게 좋은 죄송한데 헤이맨 박힌 투수 이름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박힌 지금 투수가 바뀌어서 저희 인터뷰하고 네, 있는데 네, 네, 네. 네. 원래 게임 중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정용호 선수 앞두고 지금 네 박승재 선수로 바뀌었군요. 오늘... 그 오늘 게임 그 오늘 포지션이 라이트인가요? 레프트. 아 레프트 외야로 나가 있는데 공이 잘 보이던가요? 네 잘 보여요. 아 그러면 오늘 오늘 제가 그 아까 파워 홈런 쳐서 그래서 오늘 홈런을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바뀌었 투수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모르겠지만 노리고 오늘 4번 타자의 주책을 맡을 수 있으니까 좋은 플레이 응원 한 마디 좀 해주세요. 멋있던 말에 별로 감흥이 없으시다니까. 아니, 그래도 좋아요. 의미가 없대요. 자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대요. 의미가 없으셔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투수가 바뀌었고요. 어, 점수를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4점을 줬거든요. 계속 지금 만루 상황이고 밀어내기까지 내고 바로 이제 투수를 바꿨어요. 그래서 박일남 선수. 예. 네, 박일남 선수가 오도엔 없던 선수인데 이름이 박일남 같아요. 눈이 안 보여서. 근데 등번호에 이름이 저 눈이 안 보여. 눈이 언니 보여요? 보였어요. 승재? 박승재. 아, 박승재 선수. 저 눈이 좋아졌나 봐요. 아, 오늘 이루수로 선발 출전한 박승재 선수. 아, 저 선수가 제가 기록 찾아봤을 때 저 선수가 학교 다닐 때 투수를 했던 선수예요. 아, 상대방 팀이 네. 계속 지금 볼넷으로 네. 네. 보내니까 지금 투수를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7. 우와. 오, 120. 가볍게 던진 것 같은데 128kg가 나오네요. 뭐 이쁜 거. 자, 유진님, 정용호 선수 제발 삼진 먹으라고 하는데 1구는 볼이었고요. 자, 2구. 오케이, 오케이. 어, 또 볼이네요. 가자, 가자. 오늘 볼이 많이 빠지네요. 그러게요. 볼이 잘 계속 지금 저희가 볼넷을 지금 4개째 나왔거나 5개째 나왔거든요. 볼넷만. 아, 이게 유일하게 아웃카운트 올린 선수 어딨나요? 강신홍 선수 어딨나요? 어디 가서 반성하고 있나요? 아, 참, 주자로 나가 있네요. 자, 3루 주자예요, 강신홍 선수. 아우, 스윙 컸어요. 야, 넘어갔어요. 아, 아쉽네요. 찢어버려, 그냥. 아, 강신홍 선수. 찢어라, 찢어라, 찢어라. 하나 정도. 아, 지금 상대편 저 선수가 지금 하는 소리가 외야수들 보고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뒤로 빠지면 크게 나오면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앞쪽으로 네, 땡겨와 있으라고.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런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 어차피 뒤로 빠져도 어, 접수 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짧은 한타를 조심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걸 듣고 저 정용호 선수는 어떻게 칠지 궁금하네요. 아, 저게 스트라이크네요. 약간 높다고 봤는데 아, 안타깝네요. 자, 볼 카운트는 지금 볼이 몇 개인가요?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주자 완루. 자, 6구. 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유진님. 유진님 말대로 삼진을 당했네요. 말이 쓰가 됐네요. 어떡해요. 아, 아쉽네요. 아니, 근데 지금 삼진 당하기 바로 전 볼이 약간 높다고 봤는데 그 볼이 볼이었으면 볼 판정이었으면 만루... 볼넷으로 예, 또 밀어내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네요. 네. 아, 유진님, 네. 예언이 맞았습니다. 자, 9번 타자 송태희 선수. 저 선수는 부가연동에 있는 한성중학교 태권도 감독님이. 아, 그런 거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저희 팀이니까요. 다 저희 팀이니까요. 네, 태권도 선출이에요. 와. 청소년 때도 국가대표. 참고로 저 송태희 선수가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지컬이 되게 좋잖아요. 네. 네, 피지컬이 되게 좋은데 단점이 발이 조금 느려요. 아. 그래서 오늘 수비는 안 하고 타자만 하고 있습니다. 자, 3구 원스트라이크 원볼. 아우, 변화구. 야, 예리한 왼손잡이신가 봐요. 어, 던질 때는 그러니까 우투 자타예요. 아주 이상적이죠. 야구할 때. 야구할 때 우투 자타가 좋은 이유가 네. 이렇게 좌타석에 서 있으면 일루 베이스가 더 가깝거든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예. 네, 그래서 선수들이 우투 자타가 많은데 오, 높은 볼에. 아, 이게 눈높이로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스윙을 하네요. 아, 저 박일남 선수가 맞나요? 박일남. 아, 이름 뭐였죠? 아, 박승재 선수가 변화구도 좋고 지금 직구도 130km 가까이 나오고 있고 투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학교 다닐 때 투수를 했던 선수. 오, 변화구. 변화구 잘 맞췄어요. 일루수 잡고 일루 베이스 밟고 투아웃만 잡고 아웃카운트 하나 늘리면서 플레이는 1회 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길고 긴 공격은 끝났습니다. 2회 초 상대편 몇 번 타죠? 아우, 정신이 없네, 진짜. 방송 자꾸 꺼지고, 1구 스트라이크 스윙,
6번 타자가 조영주 선수. 아, 투수였죠, 방금 전에. 1구 스윙. 2구 쳤습니다. 아우, 3루수 정면. 안녕. 지금 조영준 선수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엄청 어려워. 하나 했다, 집에 가자! 아, 조영준 선수. 집에 가자. 투수가 아니라 저기 센터였구나. 아까 제가 그 중견수가 어깨 좋다고 했던 7번이, 7번이 지금 투수였던 박승재 선수네요. 알뱃인가요? 저희가 오늘 게임 그 룰이 선출도 알뱃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이지만 알뱃을 다 봤고요. 지금 오늘 그 박승재 선수는 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가 그 본인 헤이맨 그 선발 투수가 조금 난조에 빠지면서 투수로 올라갔어요. 2구 아우! 엄청 아쉽다. 파스! 사구로 줄러서 합니다. 어떻게? 할수 없어? 잘못 맞으면 막 부러지기도 하나요? 할수 없어. 군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파스가 파스가 없어. 파스가 나 다른 가방에 있는데. 네, 잠시세요. 네. 저도 받아줘. 저도 받아드리세요. 아, 지금 타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저희가 받은 오더지랑 지금 타순이 변경이 됐나 보네요. 어, 많이 아프시겠다. 최영성 선수인가요? 일구 볼. 추우시죠? 네. 괜찮으세요? 일루 견제. 대표 졌으라고? 네? 쳐줬네요 다시? 켰습니다. 네, 이거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켰어요. 오늘 그 방송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지금 세 번째 오늘 실시간 방송을 다시 열었는데 오, 신동민 선수 오늘 좋네요. 너무 오래 쉬어서 사실은 좀 걱정했는데 왜냐면 투수들이 네. 너무 오래 쉬면 여기가 식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이면 캐치볼을 하면서 계속 어깨를 계속 그 뜨거운 상태로 유지를. 아우, 저 두 다이 되었다. 저기 지금 대표 오고 있으신데 뭐 따뜻한 거 드릴까요? 네, 아니 전 안 주시나요? 이분 추우신 것 같은데 갖다 먹을. 아, 슛! 오, 좋은 플레이, 좋은 플레이. 아우, 좋네요. 아우, 좋은 플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 오늘 개건 해설위원으로 우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총괄 이사이신 아 최후림 선수, 총괄 이사 저희 홈그라운드 볼 베이스볼의 그 총괄 이사고요. 제가 혼자 떠들기 너무 힘들어서 급 개건 해설로 제가 초빙했습니다. 아우, 너무 힘드네요, 혼자 떠들기. 방금 전 플레이 되게 좋았네요. 네. 네. 숏을 보고 있는 그 아까 삼진을 당했던 김창희 선수. 네? 저도 되는 김창희 선수. 아, 김창희 선수인가요 오늘? 아, 원래 정용호 선수가 슛. 아, 학교 다닐 때도 주시고. 아, 국제대까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플레이. 아우, 막 잔발하고 그 런닝 스로우까지 너무 좋네요. 자, 오늘 초반에 1회 지금 저희 그 헤이맨 선발 투수가 제구 난조에 빠지면서 사고를 네. 남발하면서 지금 점수가 4대 0으로 네. 4대 1로 네. 한 점이 지금 들어갔나요? 아, 예. 이게 1회 초에 점수가 됐는데 아, 연기가 안 돼서 예, 착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4대 맞습니다. 예. 한 점 줬죠. 예. 안타 깔끔한 안타 그렇죠? 맞았죠. 빗맞은 안타. 나오겠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지금 선수는 아, 제 이름이 안 보이네. 등번호가 두 번입니다. 두 번. 아니 오더 받은 오더랑 틀려요 지금. 아, 그래. 이름이 뭐라고 되네? 변성? 맞나요? 네, 변성 선수. 이름이 맞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저번 변성 선수가 한다. 저도 9 번인데요. 백넘버가. 아, 9 번. 같은 지금... 9번인데 저랑 실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어이구! 아, 비슷하네요 저랑. 아, 저랑 비슷하네요 실력이. 아, 허스윙 삼진에 바로 우리 훈사처님께서 합체인지야? 합체인지야 바로. 와. 3자 번 텐 아니라 4구 안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는 자리 없어서 아, 네. 착각했습니다. 8번 타자는 어떻게 나갔죠? 아, 이게 지금 오더지가 없어서 지금 막 손으로 수비로 잡고 있어서.
아웃카운트 두 번째 아웃카운트 어떻게 잡았어요? 명단 넘어오지 마세요. 어, 추워. 먹으니까 좀 따뜻해지는 것도 먹으니까 좀 따뜻해지는 것도 너무 추워. 네, 지금 2회 2회 초 2회 초 경기 예.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했고요. 어, 4대 1로 지금 저희가 앞서고요. 네, 기가 막히죠? 와, 이게 이렇게 제가 빨리 봤을 때는 우리 게임이 김영 씨하고 유타연 씨가 그렇죠. 그런 힘이 큽니다. 와서 응원을 해줘서 아, 지금 저희 팀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전에는 이 정도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게임에 완봉패 당했다니까요, 10대 0으로. 저희도 왔었어야 됐네요. 선수들도 분위기가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또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네. 미인분들이 계시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안 하면 되나요? 누구? 예? 누구 안 와드리면 되죠? 아, 제가 게임 끝나고 오늘의 순 선수를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분을 가셔서 양쪽에서 살포시 네.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대팀에서 얘기를 해주셨나요? 상대팀은 안 해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팀만 해요. 저희 팀만 해요. 편파 중계니까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저 팀은 별로 선수 소개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저쪽은. 우리는 우리 팀만 알면 되거든요. 아, 저 팀이 지금 그 선출이 질미한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찾아봤어요. 아, 대한야구협회에 어? 들어가서 선수 조회도 해보고 어, 잘 했더라고요. 잘한 선수도 아, 있고 그다음에 선수 시절에 주 포지션이 어떤 거였는지까지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그냥 용의 주도하시고 아니요 저 팀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그래도 잠깐 주루 코치 나왔는데 네. 그래도 이제 팀에서도 조금 더 실력이 네. 조금 더 위에 있는 선수분들이 몇 분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약을 뿌리네요. 방송에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뭐 공중파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때는 스매끼를 깐다. 아, 미리 약을, 그니까 상위, 그니까 상위 네. 클래스 선수들이 안 나왔다? 네, 요즘 잘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하,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저희도 사실 상위 선수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저요? 네. 그니까 저도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종관 이사님도 안 나가고 계시고, 저도 안 나가고 있고. 그럼요, 그럼요. 저희도 사실 에이스들이 다 빠진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 거 안 하고. 이거 꺼졌어요, 이거. 뭐가 저거, 꺼져요? 저거 자꾸 꺼져요. 아, 저 전원이 잠깐 확인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10번 타자 유승민 선수네요. 그거 쓰지 마시고. 지금 저희 팀에서 제일 못하는 선수예요. 아, 그래요? 어머, 진짜 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 저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네. 그 정도로 저희 팀 선수들이 다 잘한다고 네. 말씀드리는 순간 스트라이크를 그냥 넘기네요. 아니 저 유승민 선수가 비출인데 아 저 선수는 초출이에요. 초등학교까지 탁구 선수예요. 초출. 네. 탁구 선수 유승민이랑 이름이 같아요. 아. 오라이가 무슨 뜻일까요? 와라 일로 와라. 아니요, 잘했다 뜻이에요. 아. 왜 오라이라고 하죠? 그 예전에 그 버스 안내양 시절에. 네. 가자 가자 아니에요? 그렇죠. 가라 그러니까 올라이트. 괜찮다 여기 가니까 아~ 기사님한테 그거를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오라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변진환 수석 교수가 쓸데없이 지금 배워가지고 볼넷으로 나가네요. 유승민 선수. 아, 볼넷 맞네요. 알겠습니다. 오라이. 된 것 같아요. 유승민 선수 예상 외로 사구를 골라서 출발을 했고요. 1번 타자 정민우 선수를 이어줍니다. 좀 줄여놓을까 그냥? 살짝 줄여놓을까? 지금 아 네. 김동완 코치님, 아 상대편에 헤이맨 김동완 코치님 파이팅. 어, 김성님 감사합니다. 오늘 헤이맨에서 실시간을 안 하나 보네요. 네. 헤이맨에서 지금 촬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형웅님, 신동민 코치님 이런 사람 아닌데. 아 그렇죠. 형웅님 정확하네요. 신 코치님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인분들 와서 그래요, 맞아요. 신동민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닌데. 저기 신 나가보세요. 네네. 아우 또 혼자 떠들어야 되겠네요. 청바이사님 또 주루 코치로 나가셔서 좀 같이 좀 떠들어주세요. 네, 아우 이거 혼자 털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신동민 선수 평옥님이 평상시 모습대로 하시랍니다. 네, 평상시 모습대로 평옥님. 아 평옥님이. 네네. 아, 평상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우 개차반이에요. 오늘 방송 재밌는데요? 오늘 방송 재밌으신가요? 아니 원래 이 신동민 선수가 되게 매너 있고 이런 그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 오늘 상당히 상당히 친절하네요.
지금 여기 내 지인이 몇 명이나 자 정민우 선수 말씀드린 순간 투 스트라이크 순식간에 먹었네요. 노골 투 스트라이크. 정민우 선수 오늘 홈런 레이스 우승자.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파울인가요? 밀렸어요. 저렇게 공 떨어지면 누가 주워 가요? 국내 사는 사람 주워 가죠? 아니요. 저희는 주스러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국내 사시는 분들이 죽겠죠? 저쪽으로 떨어지면 저쪽 선수들이 주스러 가고 이쪽에 떨어지면 저희 쪽 선수들이 주스러 가고 직접 주스러 가시는구나. 아, 그럼요. 사회인 야구는 프로야구가 아니에요. 프로야구는 볼보이들이 있지만 네. 오늘 원래 두 분을 맵걸 겸 볼보이나 볼걸로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쳤습니다. 파울이고요. 그게 원래 계획에서 상대팀한테 아 우리는 이런 미녀들이 이 백과 볼을 수거를 한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네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맞아요. 취소했습니다. 날 좋을 때. 네, 날 좋을 때. 근데 이렇게 추울 때도 열정을 갖고 이렇게 하시네요. 참고로 그 눈 내린 그 운동장을 치우면서까지 하는 적도 있습니다. 아, 대박이다. 야구 환자들이 많아요, 전국에. 저희가 야구 환자.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리서치 센터에서 자체 조사해 본 결과 전국 사회인 야구 인구가 한 150만 전에서 200만 정도. 그렇게 많아? 자, 볼 빠지는 순간 일루주자 유승민 선수 2루까지 진루했고요. 정민우 선수가 지금 투스트라이크 원볼로 몰려 있는 상태인데 아까 1점 내셨죠? 네, 선두 타자로 나와서 아까 사구로 출루했고 점수를 들어왔죠. 네, 득점을 했죠. 정민우 선수도. 자, 바뀐 투수죠. 야드지가 없어서 뒤집어 가면서 봐야 돼가지고. 네, 박승재 투수. 아우 높은 볼, 예 네, 좋습니다. 거기. 야 왔다 끝까지 왔다. 투스트라이크 투볼까지 갔네요. 투볼 투스트라이크 주자 아 풀카운트네요. 투스리 풀카운트 주자 2루. 자 2루 주자 유승민 타자 정민우 선수 풀카운트 빠졌어요. 아우 좋아요. 오 좋습니다. 오늘 사고만 두 번 기록하네요. 정민우 선수. 전체적으로 오늘 헤이맨 투수들이 제구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지금 투수들이 계속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생각에는... 추운 날씨 그리고 우리 중계석에 미녀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행이다. 우리가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한번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두 번째 투수하신 분도 네. 좀 난리지나 봐요. 정신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난 부담될 것 같은데 더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다시 첫 번째 투수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사회인 야구는 아까 올라갔던 투수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프로야구랑 달라. 네. 아 프로야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인 야구 묘미가 그 프로야구랑 약간 다른 점이 투수 올라갔던 선수 또 올라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2번 타자 김인기 선수 아까 사구로 나갔죠? 15분 시작. 아까 그 헬스 트레이너 형. 네. 근데 저 선수는 참 헬스 트레이너답지 않네요. 몸에 근육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분도 하시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 같이? 아닙니다. 아니죠? 저 선수는 그 인테리어를. 아. 아 웃겨. 뭐가 웃기죠 지금? 제 멘트 아, 뭔가 알고 계시니까 너무 자 나이스 컷이라고 해주고 싶은데 못 맞춘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안 맞았네요. 아 그렇죠. 비전문가 봐도 그렇죠. 그죠? 네. 투 스트라이크 투 볼이고요. 주자 2루 자 투수 제 5구 오 좋습니다. 이격수 잡아서 1루로 여유있게 1루로 아우 사이 2루 주자 유승민 3루까지 아쉽네요. 저 김상남 선수가 아까 모델 홈런 에이스로 나갔던 슈스타 지금 유격수에 네네 48번 선수 유격수 출신이라서 여유가 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왜 여유가 있었냐면 저희 타자가 천천히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도 여유가 있는 거고. 서로 프로야구 선수 중에 양준혁 선수라고 있는데 어떤 볼을 쳐도 항상 열심히 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비수들도 급해요. 타자가 막 뛰어가면. 그러니까 급하게 플레이를 하다가 사실 실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좀 안이한 플레이였어요 김인기 선수. 동생한테 뭐라 할 게 아니었네요.
그러네요. 3번 타자 오늘 안타 1타점 중견사표 안타 쳤던 전호진 선수. 아 우중간을 기가 막히게 갈랐는데 스윙 커요 지금. 아 스윙 커요. 스윙 커요. 전호진 선수 홈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홈런 칠 사람은 많아요. 마음을 비우시고.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어 스트라이크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삼진 당한 줄 알았어요. 어, 아 여기서 볼 여기 그러니까 중계석에서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전우진 선수, 김강현 선수 2년 후배. 네. 안산공구 시절. 아, 어, 잘 맞췄어요.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떨구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열정 났죠? 어, 그 사이, 어, 삼루주자 고민. 자, 2루수 앞에 땅볼 1타점. 그럼 저 이제 5점인가요? 5점 올라갔네요. 네. 나이스! 오늘 점수가 예상외로 잘 나네요. 너무 잘 나네요. 그죠? 아니,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이 이런 팀이 아닌데. 오늘은 10대 9로, 아니 10대 1로 이겨야죠. 어,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네. 어우, 오늘 사실은 저희 승리 예측이 약간 조심스러웠는데. 아 진짜요? 네. 예측이 아니,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뭐예요? 저 팀은 올 선출이고 게임을 되게 자주 그러니까 저희 팀은 선수는 많은데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출전하는 선수들이 리그를 뛰는 리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선발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러니까 베스트로 선발을 맞춰볼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어요 저희는. 근데 저 팀은 저렇게 선수들이 운영을 해서 계속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발이 되게 잘 맞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최강 SJ 팀이랑 붙었을 때도 저희가 졌던 게 그 팀은 그 멤버들이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호흡들이 되게 잘 맞는데 저희는 요 멤버가 요대로 이렇게 게임을 자주 하는 멤버들이 아니고. 그 오늘 되게 선방하네요. 아쉽습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네요. 김문기 선수 헬스트레이너. 네. 응원해드렸는데 그게 안 먹혔나봐요. 네 이해 말 한 점으로 괜찮아. 네, 홈그라운드 웨스볼 우리 잠깐만 쉬면 안 될까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아니 떠들 사람이 없어서. 두 시간 스트리밍이니까. 야구를 알면 같이 많이 떠드는데 몰라갖고. 네. 아 그러면 그 모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두 분 미모를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우월한 미모와 우월한 몸매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근데 여자들이 보기엔 네. 우월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네네. 왜 원래 이렇게 다 허벅지가 두꺼우세요, 다? 야, 야구 선출들이 원래 허벅지가 두꺼워요. 엉덩이 빵. 아, 엉덩이 빵. 네, 맞습니다. 몸매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 여기 몸매 좋은 선수가 몇 명 있는데요? 누구요? 아까 그 우리 신동민 선수도 그렇고. 필스 트레이너. 김문기 선수도 그렇고 자, 지금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장가 안 가신 분이 누구예요? 장가 안 간 사람은 저희가 경기 끝나고 네. 따로 그 미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저희가 눈빛 교환 시간 준비했거든요. 저희 소지품 끊으면 돼요? 네. 아니요. 소지품 필요 없고 저희 눈빛 교환만 할 겁니다. 그래서 눈 맞으면 바로 기왕이면 그분이 누구야? 저희가 이따가 어, 장가 안 가신 분이 네네. 기왕이면 저희가 허그를 줬으면 좋겠다. 아 그분 오늘의 지금 분위기 봐서는 이렇게 경기가 끝난다면 저 지금 투수가 수훈 선수가 될거같아요. 아 저기 모델 왔네요. 박상남 선수. 상대팀 모델. 이격수. 얼굴 진짜 작다. 얼굴이 하얘신 것 같아요. 박상남 선수 조금 이따 시간 되시면 잠깐 저희 중계석 좀 방문해주세요. 잠시 후에 여유 있으면 박상남 선수도 저희 중계석으로 배우도 하시고 모델도 하고 있고 잠시 후에는 여기 아우 진짜 저만 오징어 되겠네요. 박상남 선수까지 오면은 그렇진 않아요. 두 분 모델 분과 박상남 선수 여기 가운데 앉혀놓으면은 저만 완전 오징어 되겠네요. 아우 스트라이크 좋네요. 나 이거 먹다가 카메라 딱 꺼져. 김민재 선수. 다음부터는 오더지를 제가 준비해야겠어요. 네. 말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우. 오늘 신동민 선수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멋있어. 몸을 만들어서 왔나요? 혹시 오늘 게임 때문에? 미리 아니 이게 보통 이게 프로 출신들은 루틴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5일에 한 번씩 보통 뭐 6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선발 투수들은 그 등판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게임에 사실은 신동민 선수가 연투를 하다가 올라가서 본인 볼도 못 던졌고 그러니까 수비도 좀 도움이 안, 그러니까 수비 도움보다는 이제 좀, 그러니까 아까 빗맞은 안타처럼, 그러니까 정타가 없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수비가 없는 대로만 되게 그 투수 입장,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스윙, 프라이가 어우. 오늘 저 선수 허긴 하겠는데요, 모델이랑 신동민 선수 허긴 하겠는데요, 신동민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네, 오늘 지금 삼진 네 개째네요. 오.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삼진을 8개, 얼굴 유심히 보시네요. 이야. 잘생겼나요? 잘생겼나요? 잘생겼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변학으로 노리네요. 초구 변학으로 노리네요. 아, 노려네요, 신동민 선수. 직구를, 왜냐면 지금 타순이 한 바퀴 돌았거든요. 직구로 지금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초구를 변학으로 살짝. 노련한 투수 운영이에요. 방급 조절이 좋아요. 또 좋고 좋습니다. 아, 오늘 신동민 투수, 정민호 코치. 배터리 호흡도 상당히 잘 맞는 것 같고. 박상남 선수 선두 1회 전타석에 삼진을 당했거든요. 자, 3구. 자, 볼을 골라내네요. 박상남 선수가 이제 이게 타순이 한 바퀴 도니까 헤이맨 선수들도 신중해진 것 같아요. 네. 저쪽도 여자분들 많이 계시구나. 응원하러 오셨나봐. 아우, 포수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겠어요. 어떻게? 수고하십니다. 뭐라는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 수고하신다고? 캐쳐 수고하십니다를.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캐쳐가 뭐예요? 화이팅 하러 가는 거죠. 아우, 총관이사님 좀 오세요. 아우, 좀 혼자 떠드나 와서 좀 같이 좀 털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캐쳐들이 항상 제일 고생하니까. 왜냐하면 야구 포지션 중에서 제일 힘든 포지션이 포수거든요. 왜냐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쭉 앉아 있어야 되고. 무릎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누가 뭐 모르는 사람은 앉아 있으니까 편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렇게 앉아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개소리예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럼요, 포수도 해봤죠. 사담이지만 포수 선수들 50% 이상이 치질이 있어요. 저는 막 무릎 도관이 나가고. 맞아요. 무릎도 안 좋아요. 네, 연골도 무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그렇게까지 있으니까. 아픔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포수 양의지 선수나 강민호 선수 다 볼넷이네요. 네, 볼넷 나왔습니다. 볼넷 처음 나왔죠, 우리는? 선두 타자가 볼넷을 나갔으니까. 선두 아니에요. 삼진 당했어요. 두 번째 타자예요. 그러니까 상대 1번 타자. 네. 네. 박상남 선수 사구로 걸어 나갔고, 네, 원아웃이고. 지금 헤이맨 쪽에서는 이번에 이닝에서 점수를 내야죠. 네. 왜냐면 한 점이라도 내고 가야지 분위기가, 분위기가 지금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홈그라운드 확 넘어온 상태인데, 신동민 선수가 지금 굳이 구위가 나쁘지가 않아요. 어우,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동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첫 번째 타순 돌 때는 직구로 계속 미주로 승부를 했고, 지금 박상남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타석 들어왔을 때 초구를 변하고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하는 거죠, 분명히. 네. 어느 부분에서 오가 나온 거죠 지금? 그냥 눈이 뭔가 저렇게 하면 카리스마 있어 보여. 아, 이게 어느 한 구석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분이랑 하는데 제가 힘든 이유가 이걸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서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이거 볼 좋아요. 와. 신동민 선수가 저랑 약을 많이 하는데 항상 선발 투수인 그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 강약을 굉장히 이제 본인 쪽에서 잘 완급 조절 컨트롤을 해서 그 투수의 중요한 그 갖춰야 될 선발 투수 4인까지 던져줘야 되니까 그 다음 투수가 보통 4인 내고 7, 80가 돼요.
너무 이제 강하게 던지면. 와, 좋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좌이스, 좌이스, 좌이스. 잡았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잡았네요. 아, 멋있다. 김문기 선수죠? 네, 헬스 트레이너가 잡았어요. 보람 있었어. 좌이스 김문기 선수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볼은 아니었는데 이게 야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김문기 선수가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한 5년 만에 야구하고. 보시면 라이트보다 공이 위로 갔을 때 그렇죠. 외야수들이 공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안보안 그렇죠. 보여요. 네, 안 라이트에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최우림 해설 개건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프로야구는 9회가 정규이닝인데 사회야구는 7회가 그 정규이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4이닝 이상을 던져줘야 된다는 게 선발 투수들이 그 정도는 던져줘야지 뭐 중간 개투나 마무리들이 던진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9위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4회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4회 시점에서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네. 판단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오늘 감독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그 변 수석 코치께서. 네, 맞습니다. 네. 항상 골문 하나 대표놔야 되나? 네. 야수 준비, 야수 준비. 결혼하셨잖아요. 최우림. 결혼은 오래전에 했죠. 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몇 살이죠? 그쵸?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생.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동안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7살이 많아요. 아, 진짜요? 저랑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보자, 다이빙! 아, 김인기 선수 아쉽네요. 아, 다이빙을 했어야 되는데 저걸. 야. 김인기 선수가 항상 게임 때 요구하는 수비사도 요구한 게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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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본인은 다이빙을 안 하네요. 그죠? 그러네. 정작 본인은 다이빙을 안 하면서 아 저런 멘트 정말 앞으로 다이빙 못하겠네 저 선수 멘트 못하겠네요. 자 타석인 김동환 선수 아까 김동환 선수 그 레슨장에 다니시는 분이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 실시간에 아 민성님 아이고 민성님 김동환 코치님 지금 스윙 당했습니다. 아니 스윙도 좋았고 네. 볼도 좋았고 네. 이번에 걸렸으면 큰 거 넘어갔는데 신동 낮게 네.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아 좋았어요 이번. 아니 스윙도 좋았어요 이번. 네 이번 스윙 진짜 스윙도 엄청 빠릅니다. 지금. 어디 가나요? 오케이 홈런 감대요. 홈런 감답니다. 김동환 코치님 김동환 선수 한번 타자. 오! 중견수 앞에 깔끔한 한타 잘 쳤네요. 이게 아이고 안돼 아이고 아우야 엄청네요. 어머 이게 중견수가 잠깐 그 공을 더듬었고 와.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까지 쇄도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랬죠? 아 순간 3루까지 다 쳤어. 이끌었는지 오늘 중견수가 누구죠? 아, 포지션을 안 적었군요, 제가. 아, 저기 저 선수죠. 정용 아, 정용호 선수. 정용호 선수. 선출이잖아요, 정용호. 국제대 출신입니다. 네, 아. 선출. 네, 선출이잖아요. 근데 오늘 왜 더듬었죠? 오늘 사회인 야구를 많이 경험을 안 하고 아, 엘리트 스포츠만 하다가 지금 아마추어 엘리트 스포츠. 저희 팀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저 선수는 얼굴 처음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선수 그 타석했던 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잘 모르는 선수는 제가 털 수가 없어요. 당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와우. 와우 대박. 와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나뭇배시죠. 네 나무 아. 잘 안 부러진다는 저 뱀부배시. 뱀부배시 부러졌어요. 반배시 뱀부가 아니라 반배시. 부러졌습니다. 부러졌고 반드시 부러졌고 지금 우리 저 자 아까 우리 그 개건 최우림 개건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의심품 선수 자 우리 아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정민우 코치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중계를 하면서 저희가 호수들의 고질병이 뭐라고 그랬죠? 치질. 네? 치질. 치질 있으세요? 어떤가요? 전 없죠? 치질 없으신 무릎 어떠신가요? 무릎 아프시죠? 아 그리고 참고로 정민우 선수 총각이에요. 아 진짜요? 저희도 처녀예요. 그래서 오늘 게임 끝나고 이렇게 그 눈빛 교환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했거든요. 사랑의 짝대기 한번 하려고요. 네, 사랑의 짝대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오늘 신동희 선수 볼 어떤가요?
좋은데. 네. 가운데. 아 편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선배라고 막 말도 못하고 가운데로 자꾸 몰리나요? 네. 아 그거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감독님한테 어필을 해야죠. 가운데 몰리고 있고. 제가 뒤로 가서 살짝 얘기해.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 아까 지금 그 반팻이 부러졌잖아요. 네. 안 부러지는 팻이잖아요, 저게. 신동민 선수 볼이 빨라서도 있지만 그 얇은 부위에 가서 부러진 거죠. 안 부러져. 오늘 게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나요? 왜냐면 지난번 게임 때 우리 정민우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민우 선수가 네.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이제 배터리 코치고 엘리트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걸 털질 못해요. 아, 딱 보면 딱 보면 과묵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 착함 써 있지 않나요? 착하게는 써. 어, 그리고 부족해. 곰돌이 푸. 네. 어, 그러네. 이 아마 누 아니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싫으니까 오빠일 거예요 근데 아, 중반 네. 안 됐어요 네, 네, 네. 오빠일 거예요 네. 그 끝나고 제가 자세한 얘기는 네. 두 분 그 연결시켜드리는 거 제가 오늘 책임지고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3회 말이죠 3회 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4석에는 김문기 선수인가요? 아 강신홍 선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나요? 김문기 선수는 아까 어떻게 죽었죠? 아이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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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이래요 세상에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괜찮아요 저희 건물 아닙니다 아, 그렇죠?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배트 부러졌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 건가요? 본인 거겠죠 아, 저 팀 저 팀 배시잖아요 저희 팀 배시 아니고 아니, 그게 궁금했어요. 본인 아, 아마 들고 다니는 나무 빼시고요. 네. 어, 지금 오늘 게임은 아까 룰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선출도 알펫을 칠 수가 있는데 네. 나무 뺏을 쳐서 나무 뺏이 아마 본인 빼실 수도 있고 뭐 팀 동료 빼실 수도 있는데 나무 뺏은 저렇게 부러질 수가 있어요. 동료 걸 뿐지러 트리면 사줘야 있죠? 그렇죠. 사줘야죠. 당연히. 뭐 그거는 모르죠. 그... 뭐 사... 뭐 그 선수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죠? 저희 팀이라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뭐 좀 털었겠죠 안 사주면 뭐 양아치 사주는 게 예의죠 그렇죠? 네, 사주는 게 예의고 자 3볼 1스트라이크까지 갔고 강진홍 선수 선두타자고 아, 또 아, 약간 지금 계속 오늘 상대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저희 팀이 전 이닝에 1점밖에 못 내기 때문에 다시 분위기 너무 서서히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높은 볼을 건드렸네요. 그냥 터스면 볼넷인데. 아 강신홍 선수 아까 그 꼬맹이 남자아이 두 명 있죠? 아, 네. 아빠입니다. 아~ 저 선수 현직 소령입니다. 백군 아~ 소령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인을 때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막 욕해도 돼요. 아들들은 어디 갔나요? 아빠 응원 하고. 저 뒤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네요. 네, 볼넷으로 출루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강신홍 선수. 오늘 볼넷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강신홍 선수가 그 쳤던 타구가 야선이라고 하는데 네. 3루수가 잡아서 본인은 살았고 3루 주자를 죽였죠. 그죠. 네. 자. 머리 세잖아요. 다음 타자는 김창희 선수네요. 김창희 선수. 좋습니까? 커피 바꿔다 줄까? 선두 타자 1회 전타석에는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서 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창희 선수. 뜨거운 거요? 아니요. 저거 바꿔서. 네. 아, 유진님. 역시 민우 형 미투질이. 예, 좋네요. 미투질. 집에 가. 변진환 감독을 지금 오늘 중계석으로 모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총각이에요. 아, 저희가 총각 분들을 찾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변진환 수석 코치, 그러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현재 수석 코치를 맡고 계시고, 네.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아~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는 얘기죠. 와~ 자, 김청희 선수 말씀드린 순간 또 사고로 출루해서 현재 무사 주자 1, 2로. 네? 누가요? 이 선수가요? 야구. 아니 오늘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아니 저 이거 말고 커피 커피가 없어서 대피로 넣어놨어요 지금 까다롭게 드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타선을 너무 잘 유형 유형농 선 아니 네 잘 짰습니다. 오늘 타선 오늘 근데 그 우리 감독님 타선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짜신 거예요? 짤싸하게 다 생각 있게. 근데 왜 그 유승민 선수는 오더에 왜 들어간 거죠? 어머 삼루수 베이스 찍고 아 미끄러졌어요. 아 더블 플레이 잡을 수 있었는데 삼루수가 삼루 베이스 밟으면서 미끄러졌어요. 유승민 선수는 비출날 수 있다는 모습이 오늘 보여준 게 없는데요? 일직죠. 사고 사고를 직죠. 안타를 쳤어요. 아 비출이 이 정도면 대단하지. 130도 제가 봤을 때는요 유승민 선수 폼 생각하지 말고 쳐야 돼요. 그렇죠. 상대팀에 이게 선출이 많아가지고 저 선수는 폼 생각하면 무너지는 선수. 본인 스타일 그렇죠. 와 라이트. 조영호 선수. 조영호 선수가 선출이죠. 제일 어립니다. 24살. 24살. 좀 이따가 어떻게 연결시켜주세요? 아, 괜찮아요. 30부터. 30부터? 네. 아, 이러므로 해서 두 모델분의 나이가 약간 가늠이 되네요. 좋아, 좋아요. 맞아요. 몇 살이죠? 전 38이라는 거요? 딱 좋다. 딱 좋아요? 딱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양한 나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병코치님 우리 저기 유다현 씨하고 저 우리 그 이효영 효연 씨하고 초영이거든요. 초영 씨하고 인사 좀 특별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착하게 생겼죠. 어디 사세요? 네. 저요? 네. 하곡동이요. 하곡동? 네. 어 여기서 가깝네. 가깝죠. 그쵸. 나곡 쪽이거든. 목동인데. 그 참고로 우리 변진환 수석 코치는 그 애인이 지금 23년째 없다고 합니다. 아. 저 애인이 있으시다는 줄 알고 좋습니다. 아이고 아, 슛!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어우 수비 잘하네요. 오케이 좋네요. 오케이. 네, 박성남 선수 수비 좋네요. 자, 잘 제일 어린 조용호 선수 3진 6단. 마음이 조금 급한 건가요? 아니면 은 사인이냐고 처음 하나요? 사인이냐고 처음 하는데 아, 네. 동등받이 떨어올게요. 아 그래요? 그래서 8번. 아 그래서 선출임에도 불구하고 8번이군요. 추나? 자 이제 비출 송태희 선수네요. 아, 저기 나왔네요. 태권도 선출. 아 태권도 선출. 17번. 태권도 부위 선수죠. 태권도 부위. 아우. 와. 너무 느려요. 공 지나간 다음에 쓰면 어떡합니까 저거. 칠 수 있다 그래. 아니 공이 지나간 다음에 쓰면지. 이거 못 쳐요. 빠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바로 칼같이 빼네요. 아 중요한 타석이네요 송태희 선수. 아니 아 느려요. 지금 왜냐면 지금 볼은 네. 변화구였었어요. 근데 직구 타이밍에 노리고 치다가 살짝 떨어지니까 좀 스윙이거든요. 아, 깔끔하게 세 번 스윙하고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럴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이. 네,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안 되는데. 저희 지금 3루까지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3루 주자가 있는데. 아, 3루. 주자 2, 3루 타석이 송태희 선수 볼카운트 1볼 2 스트라이크 투아웃 제 4구 던졌습니다. 아 오우 다행이네요. 오, 이거 안 맞아서 빗맞춰 파울 안 났으면 삼진이에요. 삼진이 뭔지는 아시죠? 네 알아요. 아 대충은 압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발야구 좀 했죠? 아 발야구 저는 그래도 야구 좀 보러 다녔어요. 어 그래요? 네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다현 씨는 안 다니셨죠? 네. 안 돼요. 전 아까 옳지 않아요. 그분이 23년째 솔로라는 게 농담이에요. 23년 동안 솔로라는 거. 아유, 깜짝 놀랐네. 화나셨는데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아니, 왜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요. 네. 헤이맨 선수들이 일단은 초반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조급 하시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9시 현재 9시 10분인데 저희가 원래 대관이 네. 9시 40분까지 대관이 돼 있었어요. 네, 네. 시작을 좀 늦게 해서 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뒤로 밀릴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점수 이닝은 7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아, 그러면 전에 이제로 하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는요 네. 시간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시간 안에 그 만약에 3회에서 저렇게 하면 3회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4회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헤이맨 선수들은 빨리 공격을 길게 해서 점수를 좀 내야 될 상황인 거고
자, 성태희 선수 3볼 투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아우! 아우 심판 저렇게 맞으면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너무 웃겨. 심판도 예, 프롬프터라고 그래서 지금 저분 몸 되게 좋아 보이시잖아요. 네. 안에 보호장구를 차고 계세요. 아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뽕 소리 나잖아요. 당연히 맞으면 아프겠죠. 아프죠. 심판 아니어도 맞으면 아픈 거 아니에요? 어우 심판 아닌 사람이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아 현진으로 결국 물러나요. 저희의 나쁜 예감은 라이너 빠지겠네요. 아, 되게 냉정하게 바로 아웃시키네요 감독님께서. 아 웃겨. 자 아, 실시간 스트리밍 잠깐 저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두 분 좀 떠들어 주시고. 네네. 가세요. 저 우리 감독님이 잠깐 아니 저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힘들 많이 힘들. 김정호 운영이사님 잠깐 저 대신에 아, 공수교대하는 동안 잠깐 좀 모시고 잠깐 얘기를 하고. 아니 저도 지금 3시간째 지금 앉아 있는데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 3시간이나 앉아 계셨어요? 어 너무 근데 불쌍해요. 옆모습 찍어드리고 싶어. 아니 오늘 블랙 앤 화이트로 맞춰서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의는 신발은 흰색, 신발도 블랙 화이트, 아, 검정색. 하셨네요. 네, 아니 그렇게 맞춰 그 두 분이 그렇게 입고 오실 거라고. 어, 아닌데. 아니 그런 얘기 안 들었네. 아 저만 뭐 그렇게. 까만 레깅스만 들어서. 네, 속았네요. 자, 두 분 그 네, 카메라 보시면서 멋진 오세요.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옆에 누가 앉으시겠지? 앉으시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그란드 베이스볼 대표이사 김정호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인이라고 처음 봤어요. 아마도 그러셨겠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네.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겼었나. 네. 이게 이제 사회연구가 한 20년도 넘었어요. 이렇게 활동한 지가. 근데 예전에는 야구장이 없어가지고 막 주변까지 가가지고 야구장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주변에 야구장들이 많이 생겨서 네.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많이 하죠. 거진 저는 낮에 이렇게 아침에 일찍 하시는 분들은 본 것 같은 그 조기 축구인가요? 어 똑같습니다. 조기 축구랑 같은 겁니다. 조기 야구예요 그럼? 네 조기 야구. 아 조기 야구라 네. 그래요? 어느 정도 발전하면 한 6시부터 아침이요? 예. 6시부터 아, 안 추우세요? 뭐 요즘 추운 거지 사실. 네, 뭐 여름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어요. 그렇죠 오늘 정말 살인 것 같거든요. 네 진짜. 맞아요. 오늘 저기 뭐냐 여기가 또 지역이 고양시 중에서 제일 끝에요. 아, 저 위쪽으로 끝이죠. 이제 10분만 가면 북한이 나옵니다. 아,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대박. 네. 시작한 건가요? 아, 저는 잠시 카메라를 잡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뭐라 이게 불평 하셨구나. 해프님 누가 한번 오시죠? 그러니까 아, 해설위원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근데 저렇게 한 분만 투수를 계속 하나 봐요. 아니야 원래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뭐 근데 와 메인 투수분이 4회까지는 잡아주셔야지. 와 근데 멋있다. 그치 한번 이렇게 오늘의 VIP 삼진이네요. 오늘 신동빈 선수 상당히 잘 던지네요. 돌아오셨군요. 네 돌아왔습니다. 네 신동빈 선수 지금 원투할 기세인데 저희 팀에 아이 졸려. 지금 라이트 라이트 나가 있는 전우진 선수라고 김광현 선수랑 같이 투수를 했던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그 선수를 일단 준비를 감독님께서 좀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바뀌시는 건가요? 아마 이번 이닝까지 하고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예, 4 이닝까지만 선발 투수로서 아주 일실점 깔끔하게 VIP. 네, VIP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해. MVP. 네, MVP. MVP가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뮤직. 네, 뮤직. 비디오? 비디오. 플레이. 비디오. 좋습니다. 화이팅. 좌중간 바르는 안타. 어이구. 자, 조용. 어떻게 욕하시는 줄 알았어. A가 나오셨어요. A 나오셨어요. 지금 그 뒤에서 왜 그거 던지지 말라고 했냐면은 그 얘기한 선수도 이제 투수를 하는 선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
오늘 지금 게임이 여기에서 지금 이번 이닝에 네. 점수가 한 점이라도 난다면 네. 게임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머.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헤이맨에서 점수를 한 점, 1회 한 점 내고 지금 계속 못 내고 있거든요. 네. 2회, 3회, 지금 4회잖아요. 4회 초. 주자 1루 찬스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연돌! 조영준 선수가 아까 첫 타석에 1루수 땅볼로 물러났거든요. 저러면 저 팀 회식 안 하겠어요. 저 팀 회식 저도 하겠죠. 아, 그래요? 그건 모르죠. 저희 팀, 아, 파울이고요. 아우, 또 맞았네요. 저래서 포수가 힘들어요. 어떡해, 아프겠다. 멍들겠다. 아프죠. 안녕하세요. 아우, 우리 박사를 좀 모시도록 하죠. 순간 또 오징어 되겠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중계석에 박상남 선수가, 아,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세요. 박상남 선수가 오셨습니다. 아, 이거 저 주실라고. 아,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구나. 네,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돼요, 카메라 보고 우리 박상남 선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마스크가? 아, 피부과 갔다 왔는데? 피부과 갔다 오셨대요. 갔다 오셔도 멋있으시네요. 물 건네셨나요? 아니요. 선크림 발라가지고. 네, 오늘 박상남 선수 게임 그 타석에서 삼진 당하셨고, 사구로 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 슛을, 그러니까 유격수 수비 상당히 잘 하시던데. 전 수비형이라서. 아, 수비형 선수군요. 아 오늘 플레이가 굉장히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서드가 네. 나오다가 말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제 타구 아닌 것 같은데. 3루가 커트를 했어야 될 뻔인데 네. 슛으로 갔군요 결국은. 오늘은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아쉽지 않나. 아 그렇군요. 아우 잘생겼다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는 분인가요 왼팔님? 모르시는. 아 지금 혹시 그 뭐 드라마나 지금 2020라고. 2020. 네. 좋습니다. 아, 투수가 잡아서 세컨 이거는 게임이고요. 아 지금 인터뷰하는 순간 네네. 무슨 플레이가 나왔냐면은 그 투수 앞으로 가는 땅볼을 쳤는데 투수 글러브를 맞고 숏 하트에 들어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숏이 세컨에 연결을 했고 근데 세컨 연결하기까지는 너무 공 채우는 시간이 길어서 병살은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자 우리 2020가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JTBC랑 유튜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럼 JTB 언제 방송이 되는 건가요? 매주 일요일 밤 11시 50분에. 밤 11시. 네, 그러면 내일 11시 50분에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리고 유튜브에는 매주 수목 7시. 야, 지금 이 화면이요. 이 세 분이 딱 제가 빠지니까 아, 이거 화보가 또 그렇게 잘라서 내보내시네요. 이 화면이 지금 이걸로 저희 썸네일 만들면 되겠네요. 아, 네. 이렇게 아, 배우와 모델 두 분. 아우 좋네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딱 보이는. 지, 결혼하셨나요? 저 28살. 27살. 27살. 아, 27살. 아, 이 두 분이 아쉬워하겠네요. 왜냐면 지금 두 분이 이 선수들 그 이게 그 선출들이잖아요. 헤이맨 팀이 올 선출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선출팀이라서 다 몸이 좋으셔서 지금 이 두 모델께서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나이가 서른이 넘어야 해요. 저희 제일 많은 사람이 29인데 저기 아, 다 제일 많은 사람이? 네. 여기 지금 헤이맨 팀이요. 20대 팀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상외로 지금 투수들이 조금 난조에 네. 빠져서 사고가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게임은 끌려가고는 있는데 일부러 거기는 그럼 나이가 어린 사람만 팀이 섭외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제 감독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선수 때 하던 친구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네. 원래 운동했던 사람들은 계속 운동을 해야 몸이 좀 안 간지럽거든요. 간지러워가지고 다 같이 모이자 했는데 아까 그 팀의 김동환 선수 네네. 레슨장 하시죠? 동환이요? 네. 코치 네. 어디 코치세요? 유소년 야구단. 아 그래서 우리 고민성님이 그러면 유소년인가 보군요. 네네. 아 민성님이 아까 김동환 코치 응원했는데 삼진 당하거든요. 동환이요. 동환이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 저 친구도 네. 지금 기록을 하나 갖고 있는 친구예요. 아마추어에서 초등학교 때 네. 8화를 했는데 그 기록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고. 8화를 쳤어요. 네. 세가 세가! 어머! 이루수 그래. 8화를 쳤어요? 네 그리고 청룡기 때도 하주석이라는 친구. 아 하주석! 한화! 네, 네. 네. 친구인데 주석이랑 네. 타율 1등을 했었고 동환이가 타율 2등을 했었고 하주석 선수랑 그러면 같이 네 저는 이제 주석이, 좌우현, 부자장, 강민호 와! 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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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저희 팀 박민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NC. 아, NC 박민호. 아, 저랑 고등학교 동기. 아, 프로 출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야구를 11년 했어요. 그럼 성남시는 그 고등학교까지만. 그, 아니, 저는 희문고 나와서 이제 단국대학교 가서 중퇴를 한 시. 대학교까지. 네. 아,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배우 얘기로 접어드셨네요. 헤이맨은 혹시 헤이맨도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친성 경기만 하고 있어. 아, 리그는 뛰시는 건 아니고. 네, 저희는. 아, 그래서 그러면 멤버들이 항상 동일한 멤버들이 많이 나오시겠네요? 어, 아니요, 계속 자기 각자 일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팀이 지금 선출이 한 34명 있는데. 맞네. 제가 이제 많다. 시합 잡아서 네. 나올 사람 나와라. 아, 다 같이 나온. 엄청 아~ 많네요, 근데 선출이. 34분이 다 20대이신 거예요? 진짜? 그쵸, 그쵸, 다 20대. 그러니까 헤이맨이라는 팀이 사회인 야구에서 유명한 이유가 올 선출 팀이에요. 저희 팀 유명한가요? 유명하죠. 생긴 지 한 두 달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유명해요. 아, 왜 유명하냐면 일단 박성남 선수가 그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 유명하고 그다음에 유니폼이 너무 예뻐요.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애정이 되게 많으시네. 그쵸, 그쵸. 이 팀에. 이 헤이맨이 저희 집 개 이름이. 아, 아 그래서 팀 이름이 헤이맨이에요. 여기 저 새끼 저기 칸초 칸초야. 자는데 왜 자꾸 깨우나요? 저도 강아지를 5마리 키워가지고 6마리 키워가지고. 뭐예요 종류가? 네 스비. 아 가세요. 어, 아, 아이고 오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너무 넉넉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팀 지금 유격수 수비형 맡고 있는데. 아, 박상... 하나의 작전이었어요. 하나의 작전. 아, 작전이었나요? 네, 작전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어떻게 저기야 점수 하나도 못 냈어요. 아니야, 아까 전에 1회에 1점 내고 지금 그러니까, 점수를 못 냈는데 그 뒤로 하나도 못 냈는데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입장에서 오늘 같은 게임이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얻어 올렸다? 아니죠. 아재들의 승리다. 아~ 왜냐하면 아~ 나이 많은 아, 왜 아재들 노련미라고 하세요. 노련미, 성숙미, 그죠? 나이 먹은 게 뭐 노련 노련미, 노련미, 그치? 완숙미. 아, 그런 거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해설 잘하시네요. 사회인 야구단의 김부선. 누구요? 김부선? 갑자기 김부선은 혹시 그 저기 떡볶이 떡볶이 뭐 완숙미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니까. 아, 대타 나왔네요. 대타 나왔네요 지금. 대범준으로. 야, 유승민 선수 아웃됐나요? 네. 아쉽네요. 정우영은 한번 그냥 들어갔네요. 타자로요? 네. 다음 타자로. 아 이벤트.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팀의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의 운영 이사이시고 네. 호영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시고 네. 빌라이프 어, 주식회사 나가시나요? 우리 김정호 운영이사가 네. 아, 이벤트로 딱 한 타석만. 아~ 근데 저, 뭐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이요. 저 선수는 선풍기 스윙이에요. 그건 뭔가요? 선풍기 스윙이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스윙 소리를 들으면 붕붕 네, 소리가 나요. 진짜로. 그래서 걸리면 넘어가요. 안 걸려서 문제지. 하나만 걸려라. 네. 안 걸려서 문제지. 걸리면 넘어가요. 그리고 박범준 선수, 저 선수 지금 오늘 대타로 나온 선수인데요. 어, 첫 타석이에요. 아. 저 선수는 그 좌회전이에요, 별명이. 좌회전. 왜요? 술만 먹으면 자꾸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해요. 아, 어머. 큰일 났네요. 그거 어디요? 시츄에이션이. 아. 진짜 오토바이를 탄다는 아, 게 아니라. 선수에서 믿는단 말이에요. 네, 배범준 선수도 총각입니다. 아, 총각 A 많으시죠? 있어요, 근데. 아, A. 아우, 스윙. 깔끔한 스윙 좋습니다. 자, 투스트라이크 투볼. 아, 오늘 사실은 저 지난번 게임 때는 경기 중계 그 해설위원으로 해설위원으로 그 개그맨이 오셨었거든요. 누구야? 성함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BS 공채 6기라고 하셨나? 다 정현수 씨. 아 개그야에 나오시는 그 정현수 씨가 아~ 오셨었는데 그때는 아 게임을 한 게 아니라 해설. 아니 그러니까 해설 잘하시나요? 아 말을 너무 잘해서 말을 너무 잘했고 네. 야구도 좀 잘하시고 뭐 그분은 지금 연예인 야구단 라바 야구단 감독이십니다. 아~ 정현수 씨는. 아 진짜요? 네네. 지금 그 지난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지난번 게임에는 그 야구 얘기만 했거든요 계속. 아 진짜요? 아 오늘 이게 두 분 앉아 계시니까 자꾸 빠지네요. 그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곁가지로 계속 빼 네. 빠지네요 지금. 이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 볼 잘 곤란했어요. 볼 카운트 풀 카운트까지 옵니다 하면서 이게 계속 털었어야 되는데 그냥 두 분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안 하시잖아요. 여기 뭐 이의제기 없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댓글로 잘 골라내네요. 사구 잘 골라내네요. 대범준 선수. 와우. 자, 선두 타자가 사구로 출루를 했고요. 와, 아 나갔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들어왔네요. 김정호 선수.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화이팅! 김정호 화이팅! 저 선수가 그 우리 다현 씨, 김기우 씨 매형. 매형이죠. 네네. 이거 하나 쳐야 돼. 다 보세요, 저 스윙 굉장히 호쾌합니다, 스윙이. 아우 잘 굴러. 오우 예상외로 스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지난번 게임에 네. 별명이 12초가 됐어요. 왜요? 타석 들어가서 12초 만에 나왔어요. 어머 스윙 세 번 하고 그냥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오늘 기대해 봅시다. 네 오늘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잘 골라내네요. 기대한 걸로 없으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김정은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데 네. 이게 이제 그 최근에 네. 너무 이렇게 물이 올라왔다 이게 좀 다운되는 그런 이거 봐요. 주자 뛰었습니다. 아우 도루 성공했네요. 대범준 선수. 와 세이브야. 세이브죠. 오 기가 막혀요. 이게 와우. 지금 같은 플레이가 왜 좋냐면은요. 선두 타자고 무사고 주자를 이제 스코어링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네. 안타나면은 홈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사 2루 상황에서 김정호 선수가 여기서 안타를 하나 치면 타점이 되는 거예요. 볼 카운트 투볼 주자 2루 제 3구 아우 아이고, 파울. 어떻게 머리 맞은 거 같아? 아니. 머리 맞았죠. 그죠? 머리 지금 저 이거 하시는...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충격이 아프죠. 아프죠. 남일이라고 그렇게. 아 공 맞으면 아파요.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자 주자 1루 무사 투볼 원스트라이크 사구 변화구 아직 변화구에 왜냐면 아 어떡해 왜냐면 볼 카운트도 착각하고 있네요 김정호 선수 뭐죠 이 플레이는 아니 아 이게 진짜 할 말을 없게 만드네요 김정호 선수 저는 지금 저 선수 아 변화구에 좀 약해요 이 멘트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뛰어오길래 왜 저러죠? 아 이, 저렇게까지 시츄에이션을 했는데 삼진으로 물러나면은 안 되는데 가실 수도 있어요. 네, 3볼 2스트라이크 풀 카운트까지 일단 만들어놨어요 김정호 선수. 자 주자 2루 건물 앞에 앞에 비치는 야 그냥 아까 들어왔어야 돼요. 아까 들어왔어야 돼요. 그냥 아까 들어올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걸 그랬어요. 그렇죠. 오해가 솔직히 아까 삼진 맞아요. 심판이 초코를 잘못했어요. 그래요? 스윙, 파울, 슬라이더 삼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도 착각했네요. 심판은 어디서 인정을 두 번 주는 거네? 섭외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이 구장에서 섭외했죠. 그 혹시 시청자분이 보고 삼진인데 왜 꽂히냐고 할까봐. 아 그거는 차후에 편집 영상에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삼진당한 건 커트해내고 아까 들어오는 데까지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조 PD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스윙 파울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 죽음. 조 PD님 감사합니다. 조 PD님 왼팔님 두 번 죽음 멘트 좋아요. 네 아우 두 번 죽음. 아우 왼팔님 상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50인치 PDP 그 TV PDP TV를 네네. 닦는 걸레를 저희가 선물로 했거든요.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기대할 뻔했는데. 아 여기 왜 이렇게 뭐가 빵빵해 막 생각했는데. 아우 변하고 좋네요. 볼 빠졌는데 주자는 뛰지 않았고요. 저 선수 지금 바뀐 투수가 예상외로 네. 잘 던지고 있어요. 저희 지금 점수 못 내고 있잖아요. 네. 3회부터. 3회, 4회 지금 무실점으로 잘 맞고 있고 변화구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잘 던져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 선수가 좋습니다. 나이스 플레이. 박상남 선수. 와 역시 수비형 선수네요. 이거 봐요. 보내주면 안 됐어. 인터뷰 맞아. 더 들고 있어. 키가 커서. 야 키가 커서 저 선수. 저걸 또 잡아내네요. 와. 까딱 잘못했으면 더블 나올 뻔했어요. 2루 주자가 안 뛰어서 다행이지. 다시 2루는 살았죠? 네 2루 주자는 살아있고 네. 2번 타자 김인기 선수. 투아웃이고요. 김인기 선수.
지금 딱 우리가 1점 한 번 더 내면 네. 기선제압은 끝? 거의 뭐 저희가 이긴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회인 야구는 이 프로야구 같지 않아서 네. 점수가 확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하긴 우리가 아까 사점을 그냥 훅 넣었죠. 김또또님 상품 나갑니다. 50인치 칼라 텔레비전 딴 건 걸레드리겠습니다. 해설자님 잘생기셨습니다. 아 이런 멘트 좋아요. 그 걸레 누가 주는 거예요? 아까 나왔었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세 번째 열었잖아요. 라이브를. 네. 아, 또 숏 플라이로 아웃되네. 그러면 저도 상품 드릴 거예요. 어? 뭐가 준비되어 돼 있죠? 아하 꿀물! 아까부터 계속 우리 음료수를 나누죠? 네, 유영 씨랑 다현 씨가 본인들 예쁘다는 얘기가 아까 저희가 이게 라이브 방이 지금 세 번째 방이에요. 근데 첫 번째 방 때 두 분 네. 아름답다고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걸 제가 아까 진짜.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분 아름다우시다고 그걸 했는데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선물을 지금 꿀물을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꿀물을 꿀물 이거 꿀물 PPA인가요? 꿀물? 남양이면은 왠지 냄새가 좀 나는데 맞나요? 아 맞아. 남양유업에서 저희 협찬받은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꿀물은 남양. 저희 뒷광고 아니고요. 앞광고죠? 앞광고죠. 이 정도면 앞광고. 저희가 뭐 남양유업에서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꿀물 받았습니다. 아, 남양유업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분이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맛있게 한 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앞으로도 많이 갖다주세요. 남양유업 다니시는 분이 이거 네. 이 꿀물 협찬해주신 분 부인이 아나운서예요. 네. 아 뭔가 복잡하지만 그거 다 알기도 힘들겠다. 아까 아나운서랑 같이 살고 그분인가요? 아 그분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김문기 선수는 제가 착각했네요. 네. 아나운서랑 사시는 분은 이 꿀물만 협찬을 하고 오늘 게임은 안 나왔어요. 아하. 저도 두 분이랑 그 중계를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죠? 아까는 힘들어하시던 이제 좀 괜찮죠? 예, 왜냐면 야구에 집중을 안 하거든요. 지금. 두 분이랑 토킹오버 하는데 이런 날도 있어요. 예, 좋네요. 예.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 거예요. 오늘 뭐 춥고 배고프고 그죠? 바뀌었네요. 힘들지만 투수, 네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전우진 선수로 바뀌었고요. 네. 김광현 선수 후배죠. 2년 후배. 네, 2년 후배. 전우진 선수가 시속 저 선수단 130km를 넘기는 선수고요. 학교 다닐 때도 투수를 주로 했어요. 자, 이구. 어우, 135km 나오네요. 135km 나오네요. 와, 준비하고 왔나 본데요, 전우진 선수? 멋있다. 이야, 잘 던지네요. 이를 갈고 왔는데. 네, 어우, 전우진 선수. 아 배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아우. 야 36. 136kg. 다 오버런이야 다. 됐어. 잡아. 들고 잡으세요. 자 우리 지금 실시간 방송 전광판 그 속도계를 지금 잡아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전광판을 설치를 해놨어요. 제구를 그러니까 속구의 속도를 재기 위해서. 133kg. 130 넘네. 기본 130. 아마추어가 봐도 기가 막혔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선수도 총각입니다. 아 여기 총각 맞네요. 네. 기가 막힌데. 이번에 그 여기 수비... 프로 닮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수비 끝나고 들어오면 중계에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진 선수. 오! 뭐가 빵 맞았어. 아이고! 뭔가요? 아 플레이 아쉽네요. 가지마. 왜냐면 왜 가지 말려고 그랬냐면 1루까지 네. 뛰다가 죽으니까. 네, 죽으니까. 아우 기합 소리. 어 저분도 어디서 많이 정민이가 던졌을 때 저거 나왔는데 저분도 많이 본 얼굴인데 저분도 배우셔? 배우신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주자 누구죠 이름이? 지금이 김민재 선수죠? 지금은 김민재 선수. 네. 9번 변성우 선수군요 저 선수가. 변성우. 어. 맞나요? 변성우 선수 맞나요? 맞나요? 네. 이럴 땐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되죠. 변성우 선수도 배우라고요? 배우? 어디 많이 보는 얼굴 잘생겨서. 정민 선수가 사실은 아닌가 게임... 보네요. 아 조피디님 아니네요. 조피디님도 총각이랍니다. 조피디님은 누구신가요? 몰라요. 저도 누구지 모르겠는데 안 되겠네. 오늘 끝나고 모임 한번 해야겠네요. 30만 잡아내네요. 와, 와. 김민재 선수 오늘 30만 두 개 하겠어요.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아, 우리 잘생긴 박상남 배우 나왔네요. 네, 아. 수비형 선수라고 했는데, 1번 타자예요. 근데 본인이 감독인데 왜 본인 감독이 1번 타자 좀 들어왔죠? 아, 못 빠졌습니다. 주자 2루. 2루까지. 자, 지금 점수가 헤이맨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 불의 슬기로운 생활. 무슨. 네, 조피디의 슬기로운 생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모델분께서 총각이라고 하니까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자, 박상남 선수 투볼 3구. 오, 빨라요. 와, 잘한다. 오, 조우진 선수, 아, 전우진 선수 오늘 몸을 많이 풀고 온 것 같은데. 와, 멋있다. 쫙 축구 친다. 와. 저렇게 던, 아까 시구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렇게 던지는 게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거든요. 저분 나이가 좀 어려요? 저 선수 20대죠? 오! 아, 30대인가요? 아, 동갑. 저랑 동갑이라고요, 제가? 저 왜요? 저 20대인데요. 아, 다현 씨랑 전우진 선수랑 동갑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 덥네요. 이름으로 인해서 제가 나이를 알게 됐네요. 아, 말 안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방송에서만 말 안 하면 되죠.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어머, 지금 진짜 전화번호를 찍으셨어.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다현아, 찍으셨네? 찍을까? 어머, 진짜. 제가 일단 공개는 라이브 끝난 다음에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진짜 전화번호. 일단 숨기. 이게 두 개는 일단 숨기기로 해놓겠습니다. 일단 숨기기. 네. 왜냐하면 아, 김또또님 직관 중인데 재밌네요. 어디 계신데 직관이라는 거예요? 또또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김또또님?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어디 계시죠, 김또또님은? 아! 와. 좋습니다. 어, 전우진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전우진 선수 이렇게 되면 우리 신동민 선수가 사실 오늘 수훈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 아, 저는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전우진 선수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오늘 신동민 선수 오늘 플레이 좋았거든요. 4이닝 동안 삼진 4개 1실점. 일단 현재까지는 신동민 선수가 수훈 선수인데. 네, 4개밖에 못 잡았습니다. 신동민 선수. 아, 또또 좀 주세요. 추워요. 아, 또또래, 아, 참. 칸초, 칸초. 칸초예요. 아니, 또또님 계속. 나는. 지금 또또. 야구장에, 야구장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 갑자기 또또님이. 또 오셔야겠는데. 또또님 중계석으로 오세요. 야구장에 계시면. 중계석으로 오세요. 자, 주자 흔들고 있고요. 이루 주자. 아, 볼 아이씨 나왔어요 지금. 전우진 선수 아이씨 나왔습니다. 오늘 아이씨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네요. 네, 아이씨 나는 본다. 아이씨. 그래, 너도 봐라. 유씨. 저는 서씨입니다. 네, 아이씨. 전 이씨입니다. 이씨. 어, 주자 뛰었습니다. 3루. 왜 아웃이에요? 아니요, 세입니다. 아, 아깝다. 어, 주자 진실? 어, 충돌이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리플레이 해보고 싶다. 말려가서 인기형 있잖아요, 인기형. 아, 뒤통수 때리네, 뒤통수 주자한테. 영광아 술 사줄게, 참자. 아니야, 괜찮아. 세입인가요? 네, 세입입니다. 아니, 어, 지금 사실은 송구는 좋았는데 포수 송구는 좋았는데. 네. 그니까 송구가 약간 좀 낮게 해서 이제 베이스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주자가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어요. 전우진 선수가 주자를 사실 신경을 지금 몇 아웃이죠? 투아웃인가요? 투아웃이죠. 아, 하나 잘하겠네. 네, 주자 3루에서 여기에서 이제 짧은 안타 하나 나오면 무조건 그렇죠.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손성찬 선수 오늘 4구 좌익스 플라이아웃. 좋네요. 이야, 3진 당했다. 와. 3진 아닌데요? 아, 아니야, 아니야. 투볼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기 되게 힘드네요. 대충 알아듣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투수 제5구 주자 3루 쳤습니다. 이격수, 이격수, 이격수 가볍게 잡아서. 아, 놓쳤어요. 야, 여기서 지금 이 선수.
해주네요. 왜 세이비야? 세이비야? 왜냐면 왜냐면 일부러 그림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왜?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림 나온 건 뭘까요? 그림 나온 거는 이제 에러가 나왔다는 거죠. 실로 기록하겠습니다. 일러스 실책으로. 일러스 실책. 네. 송구 실책. 아, 포구 실책이죠. 점수 낮고요. 자, 지금 그림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 숏스탑이 지금 잡아서 송구를 빠르게 했는데 일루수가 사실 글러브 들어갔다 밑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김인기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게임을 재미를 위해서 하나 떨구신 진짜?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잘했어야죠. 자, 전우진 선수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신동민 선수한테 신 선수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3번 타자 김동철. 쳤습니다! 아, 3루관 갈랐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자, 빠꾸! 끝내기 가자, 끝내기! 끝내기 가자는데요? 어머? 초공격인데 끝내기가 있나요? 자, 안타 잘 쳤고요. 박일구 선수죠? 예, 4번 타자 박일구. 오늘 홈런 에이스 나왔던 선수죠? 여기서 홈런 나오면 동점이네요. 아까 전에 홈런 못 쳤잖아요. 아, 홈런 에이스에서 못 쳤죠. 예. 그러잖아요. 자, 주자 1, 2루, 2사 주자 1, 2루 위기 맞고 있는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전우진 선수 1구 변하고. 살짝 녹았다는 거. 아니, 아까 전에 선수님이 두 번 숨겼잖아. 1한테. 자, 전우진 선수 지금 연속 안타는 아니지만 주자 1, 2루를 일단 이겨내야 속구 낮았고요. 아, 징그러워하게. 아, 진짜. 이 전우진 선수가 지금 갑자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힘이 쪽 빠지신 네. 것 같은. 네. 아, 볼이 흔들리네요. 너무 떨어서 안에 닿아요. 자, 여기서 변 감독이 한번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이 너무 티나게 하시는 우리 아까지. 자, 박일구 선수 오늘 우익수 앞에 안타 두 번째 타석 1루수 땅볼로 올라갔는데요. 자, 3볼 4구 아 볼넷 흔들리네요. 전우진 선수 자, 타임 불렀고요. 투수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됐으면 다시 수훈 선수는 그 신동민 선수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왜냐하면 지금 점수도 한 점 졌고 말루 상황이고 그러면 네. 지금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사인 야구. 아, 김또또님 유다현 씨 팬인데 이쁘십니다. 또또님 어디 계신가요? 오세요. 오세요. 가까이서 보세요. 오세요. 안아드릴게요. 아, 유다현 씨가 안아준답니다. 또또님 김계석으로 오시면. 개 탔었어요. 어디 계세요? 효영 씨. 효영 씨 이쁘단 소리는 안 하네요. 아, 뭐 저야 뭐. 갑자기 종원 나타난 거 아니야? 또또 아니야? 자, 5번 타자 김영빈 선수. 김영빈 선수 제 1구. 와! 좋아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아? 아, 볼이네요. 아. 그래요? 빠졌다는 판단이네요. 자, 주자 말로. 투아웃 주자 말로 5번 타자 김영빈 선수. 마운드 위에는 전우진 선수. 자, 제 2구. 정답! 아, 이 김영빈 선수가 오늘 첫 타석 1루수 땅볼, 두 번째 타석 3진이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3진으로 돌려 세우면, 네. 저쪽에서는 게임이 끝납니다. 네. 아! 좋은 그림이야, 이게. 좋아요. 여기서 삼진을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추워요. 아, 어떻게 몸살 나시겠네. 배도 고프고. 자, 전우진 선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자, 신중하게 사인 교환을 했고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주자 말로 투아웃 제사구. 아, 마지막. 마지막 타석이 될지 안타를 쳐서 점수를 더 내서 저희가 5회 말 공격까지 갈지 무섭다,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2볼 2 스트라이크. 아, 되게 떨리겠다. 제 5구. 아우, 풀카운트까지 가네요.
아, 좋은 거, 좋은 거. 자, 풀카운트까지 갔어요. 야, 이게 재밌죠? 아, 주자 말로 투아웃 풀카운트. 힘으로 얘기야, 힘으로. 뭐 어찌 됐든 지금 마지막 공이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회 말, 야구는 구회 말 투아웃부터라. 지금 정말 재밌게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주자 말로 투아웃 풀카운트 주자들 벌써 뛰어가죠. 왜 네. 왜냐면 아, 삼루주자 들어오고 저렇게 돼도 된다고? 아, 이렇게 된다고? 아, 맞았대요. 아, 아, 아. 볼이 빠진 게 아니고 아,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아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럼 네. 빨리 지금 공을 던지면은 아웃 안 되나요? 네. 빨리 공을 던져서 우리 자, 팀을... 경기 한 점까지 만회하고 경기 끝났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끝내냐면요. 네. 시간 때문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아, 어머. 아, 저쪽 팀에서는 조금 아쉽겠다. 저쪽 팀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렇죠. 저희 팀 입장에서는 아쉬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기고 빨리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플레이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대 헤이만 헤이맨드 경기 5대 2로 게임이 끝났고요. 아, 5이닝까지 진행을 5회 초까지 했는데 5회 초 투아웃까지만 지금 현재 플레이가 진행이 됐고 아, 시간 관계상 사회야구의 묘미죠.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경기를 마치도록 시간 때문에 일찍 끝내는구나. 네. 자, 오늘 두 분 자리 바쁘신 중에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경기? 신기해요. 저는 사회인 야구 처음 봐서 네. 신기하고 재밌네요. 사회인 야구를 처음 봤나? 네. 아, 프로야구는 보신 적 있으시죠? 몇 번은 봤죠. 아. 가서 경기장 가서 보긴 했는데 사회인 야구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양 팀의 선출들이 많아서 플레이가 되게 좀 수준 있는 플레이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지금 홈그라운드 베이스볼도 홈 그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아, 야구 잘 모르는데 네. 와서 네. 보니까 네. 좀 더 그 관심을 네. 앞으로 더 많이 갖게 되는 기회가 네. 된 것 같아서. 자, 우리 실시간 보시는 분들한테 이 두 분 모델 미모를 좀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굳이 뭐 이겼다고 좋다고 저렇게 떠드는 거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카메라 감독님. 어, MVP 신동민인가요? 아, 저 선수 두 모델께서 양쪽에서 허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셨고 효영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네, 뭐 야구 잘 오늘 상태가 와가지고 네. 도움은 많이 안 됐지만 저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네. 앞으로 이제 뭐 사회인 야구가 일반 야구에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혹시 다음에 두 분 기회가 되시면 네. 한 번 더 좀 그럼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1번 신동민 오늘 저희 MVP 아니요 한 명만 할 거예요. 한 명만요? 네. 그 아까 저 한 명만 한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MVP 쪽으로 오시죠. 오늘의 MVP 2번 정민우 선수. 아, 이렇게 하시죠. 3번 이렇게 하시죠. 1번 2번까지만 하시고 네. 신동민 선수는 아까 투수 제가 네. 얘기했던 4이닝 동안 1실점 삼진 4개. 네. 자, 2번이 정민우 포수. 자, 정민우 선수는 총각. 신동민 선수는 유문아. 자, 모델들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우진 선수 마지막 투수. 아, 전우진 선수 마지막 투수까지 이렇게 세 저 선수도 총각. 4번 이영동 선수. 뭐 저희가 뽑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가서 안아주시면 돼요. 네, 네. 일단 한 분씩 이렇게 서 주세요. 자, 네 분만 이렇게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뒤에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이벤트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자, 1, 2, 3, 4번 서주세요. 얼른 서주세요. 1, 2, 3, 4번. 잠깐만요. 앞으로 와보세요. 자, 1번. 네, 보세요. 자, 1번 신동민 선수 오늘 선발 투수 4이닝 1실점 3점 빵 2번 자, 일단 서주세요. 3번 전우진 선수 마무리 자, 그리고 세 선수들 중에서 유부남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오늘 MVP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가자. 백포드에 들어갈게. 네. 한 명만 더. 아, 한 명한테만. 아, 네.
내가 많이 했으니까 한 명만 뒤로 좀 봐달랍니다. 도와달래.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동민 선수, 정민호 선수, 전우진 선수고요. 두 포수가 다 올라갔네요. 자, 고대 두 분이 MVP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뒤에 가셔서 살포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백허그 해주시던 볼뽀뽀를 해주시던 어떤 상관없어.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자, 눈 감으세요. 징역과 징역. 범준아. 준비됐나요? 이 새끼야, 징역이 뭐야, 징역이. 네, 선택해 주세요. 가자! 가자! 아, 뭐 편할 때 줘, 우진아.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고. 빨리 튕겨. 다음.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예쁜 사람들 계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다음에 두 분, 두 분 또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동민이 긴장한다. 아, 너무 귀여워. 아, 수고하셨습니다.